하네요. 그쵸? 그런 사진 기자들은 그런 거 올리면 그 버는 거 있죠. 그래서 이걸로 봐야지. SSC와 관계된 혐의 이외에도 뭐그 문화계와 관련된 네. 부분, CJ와 관련된 부분, 하나은행 인직원 인사 개입한 부분, 네. 또 문체부 실장 3명에 대해서 이제 힘이 사직 강요한 좋나? 부분, 또 노태강 힘이 이사에 좋은지, 대해서도 뭐 사직 강요한 부분 이런 것들이 힘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제가 알 길이 없죠. 왜냐면, 저는, 그 힘이 좋은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는 게, 뭐, 그 사람이 뭐, 응? 바이아그라를 복용했다고는 하는데, 그게 뭐, 피부 미용 뭐 이런 걸로 먹었다면서요? 그 바이아그라를. 아니, 나는 여자 사람이 왜 바이아그라를 먹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 그 드라마에서 높으신 분들만 먹는다는 그거요? 아, 그입 말고. 솔직히 아니다. 왜냐면 어차피 저는 지금 그거를 먹어봤자 쓸데가 없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바이아그라를 먹어? 뭐 응? 내가 혼자서 응? 위로하고 싶은 그런 것 그럴 혼자서 위로하는데 뭐 하게 바이아그라를 먹어요? 혼자 위로하는 거를. 와, 지금 제가 이게 화면 소스를 보여드릴 수가 없지만 지금 와 지금 서초역 사거리 태극기 집회 모였어. 참. 아, 그러니까 권력힘 좋았겠지. 그러니까 보수층은 다 좋았겠죠. 근데 그 일단은 지금 대법정 417호는 예 417호에는 뭐 딱히 지금 사람 오는 사람이 없네요. 참. 저 태극기 하는 사람들은 뭐 하게 그렇게 뭐냐 박근혜 씨 사진은 뭘로 올릴까? 박근혜 씨 사진 되게 그 사진이 뭐가 있을까? 쓸만한 게 주요 혐의 자 박근혜 씨는 현재 박그 박근혜 씨에 대한 주요 혐의. 자, 기다린, 아, 그, 화면 소스가요. 원래, 그, 아프리카 TV 프릭샷에서, 뭐, YTN 같은 소스들을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YTN 같은 거는, 그, 열면요. 그, 그게 있어요. 그, 시사 카테고리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잠깐만요. 그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나? 좀 상황 좀 보고. 이런 건약좀 자, 그러면요. 제가 그 상황 좀 기다렸다가 네.
그 선고 부분만 조금 있다가 그 어떻게 하면 그좀 뭐냐 반응 네, 좀 확인 좀 한번 해볼게요. 지금 아 박근혜 씨 지금 선고 상황 아직 대기 중이긴 한데요. 예. 네. 글쎄요, 과연 몇년 나올까? 응, 여러분들 몇년 나올 것 같아요? 자, 박근혜 씨의 혐의 직권 첫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두 번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세 번째 특가법상의 제3자 뇌물수수 자, 네 번째 이거는 이제 한 가지의 경우로 혐의가 좀 여러 개가 있어요. 삼성그룹에서 총 433억 2,800만 원의 뇌물을 약속받은 건데 실제 수수한 거는 298억 2,535만 원. 자, 정유라 승마 지원 명목으로 213억, 실제는 77억. 그리고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출연금. 그리고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강요 이런 거 중복이었죠.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이것만 해도 뭐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공무상의 그 비밀 누설, 강요 미수,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지시, 그리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의 자금 상납, 공직선거법 위반. 그 각종 국정에 개입을 한 거죠. 그래서 자 사진을 좀 올릴만한 거. 철저히 숨겼고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 왔습니다.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한 네, 한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응?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박근혜 씨하고 최순실 씨하고 그 이런 끼었던 그 국정의 농단. 참 답이 없죠. 그렇고요. 잠깐만요. 이거를 제가 뭘좀 쓸만한 사진 하나. 하여간 이 관계도가 있는데요. 졸라게 복잡해. 여기다가 해놓고요. 여기다가 아, 이 폴더가 아닌데.
맨날 이래. 잠깐만요. 상황이 기다리고 있고요. 관계도를 올려드릴게요, 제가. 내가 왜 문서 폴더를 했지, 계속? 내가 맨날 이런다니까? 자료 사진? 겁나게 복잡한 관계도예요. 겁나게 복잡한 관계. 자. 이렇게 겁나 복잡한 관계도가 있고, 잠깐만요. 이거를 켜면 또 이렇게 복잡해지네. 그 CPU 사용량이 됐다. 좀 이게 PNG 파일이라서 좀 약간 좀 큰가 봐요. 이거를 어떻게 써먹을 수가 없겠네. PNG 파일이라서 쓸 수가 없고요. 자, 이제 곧 시작할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가지고 궐석 재판인데 한번 자, 재판 선고가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가 돼요. 온다. 일어나는 걸 보면 재판부가 입장을 재판부 입장하고 그렇죠? 있어. 네, 지금 입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리액션 볼게요. 예, 지금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2부 선고 공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고할 사건은 2017구합 364호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등 사건입니다. 예, 선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 방청객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많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재판장의 지시 통제에 따라서 정숙을 유지하면서 선고를 지켜보셔서 오늘 선고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방청석에서 조그만 소리라도 나는 경우에는 선고에 큰 지장을 주게 됩니다. 방청석에서 이처럼 소리를 내거나 소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경고 조치 없이 즉시 법정 경위에 의한 퇴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또한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구치소에 구금되는 감찰까지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난 떠들어도 되는데? 먼저 소송 관계인 출석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검찰에서는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예, 검사 한동훈, 전준철, 김창진, 배문기, 김혜경, 강상묵, 유지연, 김태겸, 정윤식 출석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변호인으로는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예, 두 분의 변호사님이 출석을 하셨습니다. 두 명밖에 안 나왔어? 방금 전에 서울구치소로부터 박근혜 피고인 재판 출석 관련 통지서가 보고서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피고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피고인을 법정에 인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했다는 내용으로 그렇게 보고서가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서 피고인 출석 없이 그대로 공판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맨날 미루면 할 수가 없죠. 공판을 진행하는 데 대해서 소송 관계인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검찰에서는 없으십니까? 변호인은 어떠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교도관에 의한 인치도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277조의 2에 의해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그대로 오늘 선고 공판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뭐 걸렸나 보다.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기관이 오늘 재판에 대해서 법정 촬영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변호인 역시 어제 4월 5일자로 생중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판부는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 결과 우리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피고인의 권리 등을 감안하더라도 오늘 재판의 중대성, 역사적 의미,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하면 생중계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재판 생중계를 허가하기로 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변호인이 제출한 생중계 결정에 대한 이의는 기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각됐지 당연히. 생중계를 허용한 법원조직법 규정, 그 다음에 대법원 규칙에 대한 위헌 재청 신청 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므로 선고를 연기해달라는 선고 연기 신청서를 오늘자로 제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에 대한 구속 만기 등을 고려하면 오늘 선고를 연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돼서 선고를 연기하지 않고 오늘 그대로 선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의 심판 받아야죠. 그럼 선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피고인,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하겠습니다. 박근혜 피고인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것도 직권남용이라고만 하겠습니다.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뇌물수수, 뇌물요구 등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된 범죄 사실에 대해서 피고인은 모든 공소 사실에 대해서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럼 이하에서 피고인의 공소 사실 부인 주장에 관해서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건 공소 사실의 내용이 방대하고 워낙 설명할 양이 많아서 법정에서 그 내용을 다 고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공모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의 요지만 간략히 설명을 하는 방법으로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호인이 한 검찰 제출 증거의 증거 능력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시간 관계상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듣다가 치면 판결 이후에 자세히 기재했으므로 소송 관계인은 그 부분 기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안종범 수첩을 증거로 쓰는 것이 전문 법칙 위반이라는 주장을 변호인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만 여기서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례는 어떤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 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 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 사실에 대한 정황 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안종범의 업무 수첩은 단독 면담에서 피고인과 기업 총수 등 개별 면담자 사이에 그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대화가 있었다. 이런 점을 직접 인정하는 진술 증거로는 물론 전문 법칙에 의해서 증거 능력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의 대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간접 사실에 대한 정황 증거로서는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즉 안종범은 피고인이 기업 총수들과 단독 면담을 한 다음에는 꼭 자신을 불러서 그 면담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이야기해 주었고 그래서 자신이 그대로 수첩에 받아 적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단독 면담 후 안종범에게 면담에서의 대화 내용을 불러주어서 안종범이 이를 수첩에 받아 적어두었다는 사실은 단독 면담에서의 피고인과 개별 면담자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추측할 수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하고 안종범의 수첩은 그런 간접 사실에 대한 정황 증거로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종범 수첩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이 부분 변호인의 증거 능력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자 그럼 처음으로 먼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관련 직권남용, 강요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볼 게 너무 많다. 최소원 개명 전 이름은 최순실입니다만 지금부터는 개명 후 이름인 최소원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이 최소원 그리고 경제수석인 안종범과 공모해서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하여 안종범에게 지시해서 강경련을 통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기업들의 재단에 돈을 내도록 강요하여 미르재단에 486억 원, K스포츠재단에 288억 원, 합계 774억 원의 돈을 출연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두 재단을 합쳐서 부를 때는 이 사건 각 재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 공사실에 대해서 피고인은 안종범에게 이 사건 각 재단을 설립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재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알았다.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돈을 내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다.
최소원이나 안전본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사실을 이 부분 공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럼 먼저 이 사건 각 재단의 설립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2015년 7월경 기업 총수들과 비공개 단독 면담을 하였고 여기서 피고인은 기업 총수들에게 문화체육재단을 만들 예정인데 협조를 해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재단 설립에 진척이 없다가 2015년 10월 19일 피고인이 갑자기 안종범을 불러서 2015년 10월 하순경으로 예정된 리커창 중국 총리의 방한 때 양국 문화재단 간의 MOU를 체결해야 되니까 재단 설립을 서두르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이에 관해서 피고인은 2015년 10월 19일 날 안종범에게 그와 같이 서둘러서 재단을 설립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종범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피고인을 모셔온 수석비서관인 안종범이 그에 관해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나아가서 안종범이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받아 적어두었다는 안종범 수첩이 압수되었는데 거기에도 2015년 10월 19일자 부분에 리커창 방한 씨 문화재단과 중국 간 MOU라는 기재가 있습니다. 또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에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모아서 정리해둔 지시사항표도 압수가 됐는데 거기 2015년 10월 19일자 부분에도 리커창 방한 전에 문화재단 출범시키라 이런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2015년 10월 19일에 불과 열흘 남짓 후인 10월 말 리커창 총리 방한 전까지 문화재단을 출범시키라고 안종범 수석에게 지시한 사실은 명백히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기한을 불과 열흘 정도 남기고 재단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받은 안종범은 부랴부랴 정경련 부회장과 청와대 비서관인 최상목에게 연락해서 재단 설립 절차의 진행을 지시했고 최상목은 정경련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청와대에서 네 차례에 걸쳐 회의를 주재하면서 재단 설립을 독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안종범에게 미르라는 재단의 명칭과 재단의 이사장, 사무총장을 비롯한 재단 임원진 명단을 안종범에게 내려주면서 그대로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재단의 명칭은 최소원이 정한 것이었고 이사장, 사무총장 등 임원진도 최소원이 면접을 본 후 채용 결정을 하거나 피고인에게 추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재산에는 쉽게 처분이 가능한 보통 재산과 법률적 제한이 많아서 처분이 어려운 기본 재산, 보통 재산, 기본 재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원은 자신의 측근을 청와대 회의에 참석시켜서 미르 재단의 재산 중에 처분이 쉬운 보통 재산의 비율을 크게 높이자 이런 주장을 회의에서 하도록 측근에게 시켰습니다. 그러나 당시 다른 회의 참석자들이 통상적인 재단처럼 기본 재산 비율을 높게 하는 것이 맞다고 반대를 해서 미르 재단의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의 비율은 처분이 어려운 기본 재산이 90%, 처분이 쉬운 보통 재산이 10%로 결정돼서 설립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피고인은 갑자기 안종범을 불러서 9대1로 되어 있는 기본 재산 보통 재산 비율을 거꾸로 처분이 쉬운 보통 재산을 80%, 처분이 쉬운 어려운 기본 재산을 20%로 비율을 변경하라고 지시했고 안종범은 다시 정경련에 이를 지시해서 미르 재단의 재산 비율은 피고인이 지시한 대로 그리고 최서원이 원래 원했던 대로 처분이 쉬운 보통 재산의 비율이 훨씬 높게 정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300억 원으로 있던 수상금을 안종범에게 지시해서 500억 원으로 증액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급박한 청와대의 재단 설립 지시를 받은 정경련 관계자들은 출연할 기업들에게 급박하게 연락해서 대통령의 관심사항, 그다음에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시사항이라는 말을 전하면서 하루 또는 이틀 내에 출연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기업 관계자들은 그와 같은 말에 각 재단의 설립 목적이나 취지, 사업계획 등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할 기회조차 없이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적게는 수억 원, 많게는 수십억 원의 출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 K스포츠재단도 미르재단보다는 설립에 시간적 여유가 다소 있었지만 미르재단과 똑같은 형태로 설립 절차가 진행되었고 역시 피고인의 지시로 최소원이 추천한 인사들로 재단의 이사장, 사무총장 등이 모두 임명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재단 설립 경과에 비춰보면 피고인과 최소원, 안종범 사이의 이 부분 범행에 관한 공모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직권남용, 그 다음에 강요죄 두 가지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직권남용죄라는 건 겉으로 보기에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행사하는 모양새, 외관이라고 합니다. 모양새를 취했지만 실질은 그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출연기업으로 하여금 재단 설립 취지에 대한 검토 등의 기회도 없이 며칠 사이에 거액을 출연하도록 압박하면서 재단의 임원진 구성과 관련해서는 출연기업의 관여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최소원이 추천하는 인사로 이사장, 사무총장 등 임원진을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주문이 재단에 관여할 권한이나 자격이 전혀 없는 최소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 주문이 16시야? 실질적으로 좌우할 수 있도록 해서 출연기업의 자유권, 그 다음에 기업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실제로 최소원은 자신이 추천해서 임명된 각 재단의 임직원으로부터 회장님으로 불리면서 재단이 추진할 여러 사업을 결정하고 임원들로부터 재단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도대체 얼마나 할 게 많은 거야. 대통령으로서의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서 직권남용죄는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강요죄에 대해서 봅니다. 강요죄는 다른 사람을 협박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의무 없는 일을 억지로 하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피고인의 안종범이 기업들에게 대놓고 돈을 안 내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명시적으로 협박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판례에 의하면 밥이나 먹고 와야 되나 할 수 있지만 명시적인 협박 없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 등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불안감, 판례에서 쓰는 용어로는 위구심이라고 합니다. 그런 불안감을 일으키는 경우에도 협박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면 대통령이나 경제수석 비서관 이런 사람들은 기업의 존립과 활동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인허가 세무조사 등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기업은 월남전 참전자 외 회장도 구속영장이야? 그리고 출연기업들도 그와 같은 대통령이나 경제수석 비서관의 권한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면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여 설립하는 이 사건 각 재단에 대한 출연 요구에 대해서 재단 설립 취지 등도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히 서둘러 적지 않은 금액의 출연 결정을 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출연 기업 관계자들도 대부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과 청와대 경제수석이 요구한 사항이라고 들어서 요구를 거절할 경우 있을지도 모를 어떤 불이익을 염려하여 출연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나 안종범이 비록 명시적인 협박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재단 출연을 요구하고 그에 응하지 않는 경우 기업들이 어떤 불이익을 입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일으키게 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강요죄 역시 유죄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 미르, K스포츠 재단 관련 직권남용, 강요 부분 공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싸! 유죄 건수! K스포츠 관련 직권남용 강요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 공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최소원 안종범과 공모해서 현대차그룹 관계자에게 KD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 직권을 남용하고 강요하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KD 코퍼레이션은 최소원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문모 씨의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로서 원동기용 흡착제라는 그런 물건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입니다. 피고인은 2014년 11월경 경제수석 안종범에게 KD 코퍼레이션의 기술을 현대차에서 채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안종범은 2014년 11월 27일 피고인과 함께 현대차 그룹 부회장 등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그 부회장에게 KD 코퍼레이션의 기술을 채택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해서 납품 계약 체결을 요구했습니다. 안종범의 요구를 받은 현대차 그룹 부회장은 부하 직원들에게 바로 납품 계약 체결 진행을 지시했고 이에 부하 직원들은 바로 먼저 KD 코퍼레이션에 연락을 해서 협상을 진행해서 마침내 납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D 코퍼레이션이 생산하는 원동기용 흡착제는 자동차 부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공장에 있는 원동기에 들어가는 하나의 부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에서는 그동안 그 원동기를 유지하고 보수해주는 업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납품을 받아왔기 때문에 현대차 구매팀에서 신경을 쓸 부품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현대차에서는 먼저 KD 코퍼레이션에 연락까지 하면서 납품 계약을 체결했고 그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협력업체 선정을 위해서 올까요? 거쳐야 먹으면서 할 입찰 등의 절차,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청와대 경제수석의 요구라 지시, 요구 내지 지시라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현대차그룹 관계자들의 진술과 현대차그룹과 같은 대기업의 경우 기업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런 사정을 더해보면 현대차그룹이 KD 코퍼레이션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체결한 것으로, 피고인과 안종범이 납품 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피고인은 최서원으로부터 KD 코퍼레이션이 기술이 좋은 중소기업이라고 최서원으로부터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현대차에 알아보라고 한 것일 뿐이지 기술이 KD 좋다고? 코퍼레이션이 최서원과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는 회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최서원은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좋은지 아닌지 좋지 않은지 판단해서 추천할 수 있는 전문성을 지닌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최서원은 현대차뿐만 아니라 로얄 더치쉘, 대우조선 해양 등에게도 KD 코퍼레이션 제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집요하게 피고인에게 계속 부탁을 했고 또 KD 코퍼레이션의 특허소송 문제까지 부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도 이러한 최서원의 부탁을 안종범에게 지시해서 계속적으로 KD 코퍼레이션의 납품 문제 등을 챙겼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최서원이 자신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KD 코퍼레이션에 대해서 사적 부탁을 하는 것임을 잘 알면서 공소사실과 같이 현대차 그룹에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 납품 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최서원의 사적 부탁에 따라서 대통령의 직권을 위법 부당하게 사용하였다는 점, 그리고 최서원과 공모 관계가 있었다는 점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이 부분 KD 코퍼레이션 관련 직권남용 강요 부분 공사실 역시 피고인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싸, 또 유죄. 다음으로 현대자동차에 대한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직권남용 강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공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최서원, 안종범과 공모해서 현대자동차 그룹 부회장에게 플레이그라운드의 광고 발주를 요구해서 직권을 남용하고 강요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플레이그라운드가 어떤 회사인지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서원은 플레이그라운드를 자신이 설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서원을 제외한 플레이그라운드 관계자들은 최서원이 플레이그라운드의 설립 자본금, 그 다음에 운영비를 모두 부담했고 회사 이름, 그 다음에 이사진도 모두 정하고 임명했으며 최서원이 파견한 재무이사를 통해 플레이그라운드의 인사, 재무 관련 사항 등을 보고받고 그 다음에 대표이사와 이사들로부터 플레이그라운드 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그렇게 일치해서 직원들이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술에 비춰보면 최서원이 플레이그라운드의 설립은 물론 운영까지도 직접 주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2016년 2월 15일 대통령인 피고인과의 단독 면담을 마치고 돌아가는 현대차 그룹 김용환 부회장에게 플레이그라운드의 회사 소개 자료를 건네면서 플레이그라운드의 현대차 광고를 발주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안종범으로부터 광고 발주를 요구받은 김용환 부회장은 즉시 부하 직원들에게 플레이그라운드가 광고를 할 수 있게 해보라고 지시했고 이에 부하 직원들은 플레이그라운드에 먼저 연락을 해서 광고 발주 협상을 진행했으며 이미 광고 발주가 확정된 다른 광고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른 광고 회사에게 빠져달라고 양해를 구하면서까지 그 광고 회사 대신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발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경제수석의 지시라 이를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현대차 그룹 관계자들의 진술과 그 다음에 대통령 경제수석이 대기업에 대해서 가지는 막강한 권한까지 고려해보면 현대차 그룹이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발주한 것은 그 요구를 거절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서 발주한 것으로, 피고인과 안종범의 광고 발주 요구 행위는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피고인은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회사가 최서원과 관련 있는 회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정범은 현대차그룹 부회장에게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회사 소개 자료를 건네면서 광고 발주를 부탁했는데 그때 건네졌던 그 회사 소개 자료는 그 직전에
최소원이 플레이그라운드에 직원을 시켜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안종범과 최소원은 개인적으로 서로 알지도 못하고 서로 연락한 적도 없기 때문에 결국 위 회사 소개 자료는 최소원이 광고 발주를 부탁하면서 피고인에게 건네고 피고인이 이를 다시 안종범에게 건넨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피고인이 다른 그룹의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도 플레이그라운드에 회사 소개 자료를 건네면서 광고 발주를 요청하기도 한 점, 최소원의 부탁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당시 설립된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전국의 수천 개 광고 회사 중 하나에 불과한 플레이그라운드의 존재를 피고인이 알고 단독 면담을 하는 그 대기업마다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한 광고 발주를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플레이그라운드가 최소원이 설립 운영하는 회사임을 잘 알면서 최소원의 사적 부탁을 받고 현대자동차 그룹에 광고 발주를 요구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최소원의 공모 관계를 포함한 강요죄는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오 예.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대통령 그리고 경제수석의 직권을 남용해서 직권남용죄도 범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설명했듯이 직권남용죄가 성립되려면 겉으로 보기에도 공무원이 그가 가진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모양새, 즉 외형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건에서 보면 아무리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이라 하더라도 민간회사에 그 특정 광고회사에 대한 광고 발주를 지시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안종범이 그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 발주를 요구한 것은 사적인 청탁으로는 볼 수 있을지언정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이 자신들이 가진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외형을 갖추었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직권남용의 점은 무죄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 부분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해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죠. 또한 검찰은 현대차 그룹이 피고인의 강요로 총 5건의 광고를 플레이그라운드에 발주했다고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건은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강요로 발주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 건은 무죄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부분 강요를 유죄로 인정하는 바이기 때문에 역시 별도로 주문해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렇게 법이라는 게 어려워요. 다음으로는 롯데그룹 관련 직권남용 강요 부분입니다. 이 하나를 전부 다 무죄라고 무죄다 유죄다 그렇게 최소원의 부탁을 받고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K스포츠 재단이 추진하는 하남 5대 거점 체육시설 건립 사원의 지원을 요구해서 롯데그룹으로 하여금 K스포츠 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고 강요를 하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6년 3월 14일 롯데그룹 신동민 회장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K스포츠 재단의 하남거점 체육시설 건립 자금 지원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이에 따라서 신동민 회장은 망 이인원 부회장에게 지시해서 K스포츠 재단에 합계 70억 원을 주었습니다. 피고인은 단독 면담에서 신동민에게 체육시설 건립 자금 지원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원 요구한 사실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은 나중에 롯데 뇌물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할 게 또 있어? 피고인이 신동빈에게 그 지원을 요구한 5대 거점 체육시설 건립 사업은 그즈음 최서원이 K스포츠 재단 직원인 박헌영에게 지시해서 기획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하남체육시설의 공사를 스위스 누슬리라는 회사가 맡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그 누슬리라는 회사는 또 WK라는 회사와 사이에 누슬리가 공사를 맡아서 진행하면 그 공사 금액의 5%를 WK의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회사입니다. 따라서 롯데그룹의 지원을 받아서 하남체육시설 공사를 하게 되면 누슬리를 통해서 WK가 공사 금액의 5%를 받아서 이득을 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WK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WK의 대표이사와 직원들은 수사기관과의 법정에서 최서원이 WK의 대표이사를 면접 본 다음에 직접 선정했고 WK의 설립 자본금도 최서원이 전액 부담했으며 WK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를 주재하고 지시를 하는 등 최서원이 WK의 설립과 운영을 주도했다고 일치해서 진술을 했습니다. 여기에 K스포츠 재단의 직원들이 WK의 업무를 함께하기도 한 점, K스포츠 재단이 설립된 것은 2016년 1월 13일인데 WK는 바로 그 전날인 2016년 1월 12일에 설립된 점,
최서원이 평소 K스포츠재단과 WK 사이의 업무 연계를 강조했다고 관련자들이 진술하고 있는 점, 이런 재판 사정은 작년에 탄핵 심판 선고할 때보다 훨씬 긴데요. WK는 K스포츠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최서원이 설립 운영한 회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편 피고인은 WK가 최서원과 관련 있는 회사인지 몰랐다, 이런 내용으로 검찰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교문수석이었던 김상률은 WK가 설립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때 피고인이 갑자기 불러서 WK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대표이사를 한번 만나보라고 하면서 대표이사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대통령, 피고인이 알려줬다고 진술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판사도 실수하고 있죠. 최서원이 계속 대통령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뽑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했듯이 WK하고 누슬리사는 5%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수석인 안종범은 대통령인 피고인이 자신을 불러서 그 계약 체결 자리에 나가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종범은 실제 누슬리와 WK 계약 체결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당시 WK 직원들은 그 전에 미리 안종범 수석이 계약 체결 자리에 올 거라고 최소원이 자신들에게 말해주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뒤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또는 안종범을 통해서 포스코그룹이나 GKL에 WK와 에이전트 계약 체결 등을 하라고 요구한 점, 이런 재판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최서원과의 의사 연락을 통해 WK가 최서원이 설립 운영하는 회사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K스포츠재단 직원들은 피고인과 신동빈이 단독 면담을 할 무렵 최서원으로부터 롯데와 이야기가 다 되었으니 롯데를 만나서 지원을 요청하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이런 재판 사정을 더해보면 피고인이 최서원의 부탁을 받고 신동빈에게 5대 거점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을 요구한 KBS 것으로 사장이 유명한 대통령이자 판단됩니다. 여기에 롯데그룹으로서는 대통령이 직접 사람인가? 요구하는 지원 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런 사정까지 더해보면 이 부분 최서원과의 공모 관계를 포함한 직권남용, 강요죄 모두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포스코그룹 관련 직권남용 강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공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최서원 등과 공모해서 포스코그룹의 스포츠팀을 창단하고 최서원이 운영하는 WK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에 합의를 하도록 직권을 남용해서 강요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6년 2월 22일 포스코그룹 권오준 회장과 단독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권오준 회장에게 포스코에서 배드민턴 팀을 창단해주면 좋겠다, WK가 거기에 자문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그런 요구를 얼마나 주목이 많으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오준 회장도 지금 벌써 한 40분 넘어가는 것 같아요. 배드민턴 팀 아닌가? 난 창단의 필요 10분 넘었네. 에 관해서 이야기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안종범 수석도 그 단독 면담 후 피고인이 자신을 불러서 포스코에서 스포츠단을 개편하는데 K스포츠재단이 자문을 해줄 거라고 말해놨으니까 한번 확인해보라고 했다고 진술했고, 안종범의 수첩, 업무 수첩에도 그 단독 면담 당일 부분에 포스코, WK, 배드민턴 팀 창단 계획서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WK 이사의 대표이사 연락처가 단독 면담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포스코 그룹 측에 전달된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지금 제 반응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긴밀히 연락하던 피고인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판결 듣고 그 있는 반응을 보여드리고 대표이사 연락처가 포스코 그룹에 전달된 방법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런 점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권오진 회장에게 배드민턴 팀 창단 지금 판결문 낭독에만 지금 30분이 걸리고 있어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피고인의 요구를 받은 포스코그룹 권오진 회장은 부하 직원에게 WK 대표이사 연락처를 주면서 협상을 지시했고, 결국 2016년 5월 중순경 WK와 사이에 포스코그룹에서 펜싱팀을 창단하고 그 매니지먼트를 WK에 맡기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포스코그룹과 같은 대기업의 경우 대통령의 지시나 요구를 거절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WK를 설립 운영하는 최서원의 부탁을 받고 포스코그룹의 스포츠팀 창단과 WK와의 매니지먼트 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 점, 이런 재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요구를 한 것은 최서원과 공모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고 포스코그룹 측을 강요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 포스코그룹 관련 직권남용 강요 부분도 모두 유죄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KT 관련 직권남용 강요 부분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 공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최소원 안전본과 공모해서 KT 회장 황창규 등에게 이모 씨, 신모 씨의 채용 및 보직 변경, 그리고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 대행사로 선정하라는 등의 요구를 하여 직권을 남용하고 강요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모 씨, 신모 씨의 채용을 알아보라고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다는 점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플레이그라운드의 광고 대행사 선정을 요구하도록 안종범에게 지시한 사실은 박근혜 씨? 없다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KT 황창규 회장은 안종범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대통령 관심 사항인데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회사로 선정해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명확히 진술했습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플레이그라운드가 최서원이 소유 운영하는 회사임을 알고 있던 피고인의 지시가 아니었다면 플레이그라운드나 최서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안종범이 황창규에게 플레이그라운드의 광고 대행사 선정을 요구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재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안정범을 통해서 황창규 회장에게 플레이그라운드의 광고 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사실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정범을 통해서 피고인의 요구를 전달받은 KT는 내가 이렇게 정기 인사직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모 씨, 신모 씨를 각 채용했고 이모 씨를 채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부서를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그라운드의 경우 광고 제작 실적이 부족해서 광고 대행사로 선정을 할 수가 없게 되자 기존의 응모 기준까지 변경을 해주면서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 대행사로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의 요구라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KT 관련자들의 진술에다가 대통령과 경제수석이 기업에 대해서 가지는 광범위한 권한까지 종합해보면 피고인과 안정범이 KT의 특정인의 채용이나 특정 기업의 광고 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것은 기업 경영인의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피고인이 채용, 그 다음에 보직 변경을 요구한 이모 씨, 신모 씨는 모두 최서원이 주위에서 추천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광고 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플레이그라운드는 바로 최서원이 운영하던 그 회사였던 사정, 이런 재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과 최서원은 이 부분 범행에 대한 공모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모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사실 중에 강요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 공사실에는 직권남용의 점도 포함되어 있지만 아까도 설명했듯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피고인과 안종범이 사기업체에 대해서 특정 개인의 채용, 보직 변경, 특정 기업의 광고 대행사 선정을 요구했는데 아무리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이라 하더라도 일반 사기업체에 그런 요구를 할 직무상 권한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직권남용 공사실은 무죄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함께 있는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습니다.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데 코리아 레저 약자로 GKL이라고 하겠습니다. GKL 관련 직권남용 강요 부분에 대해서 봅니다. 이 부분 공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최서원, 안종범 그리고 문체부 제2차관인 김종과 공모해서 직권을 남용해서 GKL로 하여금 스포츠팀을 창단하고 또 WK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했다는 겁니다. 경제수석인 안정범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GKL이 스포츠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GKL과 WK라는 회사 대표를 연결해줘라 이렇게 대통령인 피고인이 자신에게 지시했다고 일관되게 진술을 했습니다. 또한 GKL 대표이사는 이 법정에 나와서 안종범이 자신에게 전화해서 WK라는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가 있는데 GKL에서 스포츠팀을 창단해서 WK와 같이 운영해봐라 이렇게 말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 WK와 GKL 사이에 매니지먼트 계약 협상이 진행되었고 그 와중에 최서원의 지시를 받은 김종 문체부 차관까지 끼어들어서 GKL의 계약 체결을 독려했습니다. 결국 2016년 5월 11일 WK와 GKL 사이에는 GKL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고 WK가 그 선수에 대한 에이전트로서의 권한을 갖는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GKL은 그 계약에 따라 선수 3명에게 합계 6천만 원의 계약금을 지급했고 그중 절반인 3천만 원은 최서원이 운영하는 WK가 가져갔습니다. 여기에 GKL 대표이사도 WK와 계약을 체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체결할 사정도 안 됐지만
경제수석과 김종 차관의 관여로 부담을 느끼고 협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GKL은 문체부사나 공공기관이어서 그 대표가 경제수석이나 문체부 차관의 지시 요구를 거절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는 점, 이런 재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그 다음에 안종범, 김종 등이 GKL의 WK와의 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은 강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편 김종 차관은 GKL과 WK 사이의 협상이 중간에 지지부진해지자 최소원이 자신에게 GKL이 선수단을 창단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WK를 도와줘야 되지 않냐, 차관이 한번 해결해봐라 라고 말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피고인도 WK가 최소원이 운영하는 회사임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도 WK가 잘 알고 있었고, 최소원의 요청 내지 부탁으로 GKL의 WK와의 매니지먼트 계약을 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이런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과 최소원 사이의 공모관계, 그리고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의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사용하여 남용한 사실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 GKL 관련 직권남용 강요 부분 공사실 역시 모두 유죄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성그룹 관련 직권남용 강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공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최소원 등과 공모해서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서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 등에게 최소원 등이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두 차례에 걸쳐서 합계 16억 2,800만 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2015년 7월 14일, 2015년 7월 14일입니다. 그날 설립된 영재센터를 누가 설립한 것인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먹을 거 좀 대표해야 되겠다. 김동성, 장시호, 김종 차관 등은 최소원이 자신들에게 영재센터 설립을 지시하면서 되도록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많이 확보해서 이 사진을 구성하라고 지시했고, 그 밖에 설립 과정과 설립 후 각자 맡아서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지시했다고 일체해서 진술을 했습니다. 나아가 영재센터 설립에 필요한 설립자금 5천만 원도 최소원이 전부 부담한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최소원이 영재센터 설립에 주도적으로 깊숙이 관여한 사실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영재센터에 대해서 이루어진 1차 후원 과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룰라 전 대통령 수감 결정. 최소원이 영재센터를 설립한 지 한 열흘 정도 지난 후입니다. 2015년 7월 25일 날 대통령인 피고인은 이재용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먹을 것 좀 갖고 올게요.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활용하는 사업이 있는데 너무 오래 지원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재센터가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이 사진으로 해서 설립된 사실을 생각해보면 대통령이 지원을 요구한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활용하는 사업은 바로 최소원이 설립한 영재센터를 지칭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편 피고인은 단독 면담을 하면서 이재용에게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활용하는 사업을 지원해달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관련 사건 법정에서 대통령이 단독 면담에서 그와 같은 요구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재용이 그에 관해서 거짓말을 할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삼성그룹의 최지성, 장충기도 그날 단독 면담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용으로부터 대통령이 그런 요구를 하더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일치해서 진술을 했고, 이후 실제 삼성그룹은 피고인이 지원을 요구하는 단체가 영재센터라는 사실을 파악한 다음에 두 차례에 걸쳐서 16억 원이 넘는 돈을 영재센터에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이재용과의 단독 면담을 후 불러주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었다는 안종범 수첩에도 메달리스트 후원, 이렇게 후원이 필요하다는 기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5년 7월 25일 이재용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이재용에게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를 활용하는 사업, 즉 영재센터를 지원하라고 요구한 사실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지원 요구에 따라서 삼성그룹은 영재센터 측과 협의를 거쳐서 2015년 10월 2일에 영재센터에 5억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으로 2차 지원 경위를 보겠습니다. 최소원은 피고인과 이재용의 단독 면담이 예정된 2016년 2월 15일, 이날도 단독 면담이 있었습니다. 2016년 2월 15일 전날인 2월 14일에 장시호에게 전화를 해서 영재센터 육성 계획안을 급히 만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육성 계획안은 단독 면담 당일인 2월 15일입니다. 최소원의 운전기사를 통해서 청와대 이영선 행정관에게 전달된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전달된 경로는 확실치는 않지만
그 육성 계획안이 피고인과 이재용의 단독 면담 직후 삼성그룹 관계자에게 전달된 사실도 확인이 됩니다. 이후 삼성그룹은 2016년 3월 3일 청와대로부터 받은 그 육성 계획안에 기재된 정확한 금액 10억 7,800만 원을 다시 영재센터에 2차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이 처음 이재용에게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활용하는 사업, 즉 영재센터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한 2015년 7월 25일은 최소원이 주도해서 영재센터가 설립된 지 불과 열흘 남짓 지난 후로서 최소원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피고인이 영재센터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2차 지원 때는 최소원이 청와대로 보내서 다시 삼성그룹으로 정해진 그 계획안에 적힌 그 금액 그대로 삼성그룹의 지원이 이루어진 점, 이런 재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영재센터의 설립을 주도한 최소원의 부탁을 받고 이재용에게 영재센터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대통령으로서의 직권을 위법 부당하게 남용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기업을 운영하는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단독 면담에서 대통령인 피고인이 직접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영재센터에 대한 지원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런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재용 등으로 하여금 그 요구를 거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게 하여 강요를 한 것으로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 삼성그룹 관련 직권남용 강요 역시 모두 유죄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CJ그룹 관련 강요 미수 부분입니다. 이 부분 공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조원동 경제수석과 공모해서 CJ그룹 송경식 회장과 이미경 부회장을 협박해서 이미경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3년 7월 4일입니다. 조원동 경제수석에게 CJ그룹이 걱정된다, 이미경 부회장은 CJ그룹의 경영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지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조원동에게 이재현 회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이미경이 CJ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 이런 말은 했지만 이미경을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라는 그런 말은 한 적이 없다. 그러나 경제수석 조원동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CJ가 걱정된다, 이 말 외에도 이미경을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조원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서 실제로 바로 송경식 회장을 만나서 대통령의 뜻이니 이미경 부회장을 경영해서 손을 떼게 하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그 후 조원동은 피고인에게 CJ건은 말씀하신 대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리 결과를 보고하기까지 했습니다. 피고인이 단지 CJ가 걱정된다, 이런 말만 했다면 조원동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조치 결과를 보고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재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조원동에게 이미경을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조원동은 실제 송경식을 만나서 대통령의 뜻이라고 하면서 이미경의 경영 퇴진을 요구하였고, 이를 전해들은 이미경은 노심초사하였다고 송경식이 진술했습니다. 여기에 당시는 CJ그룹 회장이 탈세 등으로 구속된 지 불과 며칠이 지난 때였던 점, 이런 재반 사정까지 종합해보면 이미경의 경영 퇴진을 요구한 피고인의 행위는 송경식과 이미경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 큰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겠다, 이런 불안감을 일으키게 하는 강요 행위라고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 강요 미수 공소사실 부분도 전부 유죄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무상 비밀 누설 부분입니다. 이 부분 공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부속 비서관인 정호성과 공모해서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 47건을 최소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정호성에게 최소원으로부터 연설문의 문구나 표현 등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봐라, 이렇게 지시한 사실은 있지만 정호성이 최소원에게 직무상 비밀 문건을 전달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 전달을 허락하거나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공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3년 전반기에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되기 전까지는 정호성으로부터 연설문, 말씀자료 및 각종 자료에 대해 보고를 받으면서 최소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었는지 물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정호성도 최소원의 의견을 들어보라는 피고인의 포괄적인 지시에 따라서 해당 문건을 최소원에게 전달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을 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연설문이나 문건에 대해서 최소원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문건을 최소원에게 보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피고인도 정호성이 문건을 최소원에게 보내서 의견을 듣는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거나 적어도 짐작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런 사정까지 더해보면 피고인이 문건마다 껌껌이 정호성에게 최소원에게 전달해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포괄적인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에 따라서 정호성이 문건을 최소원에게 보내준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피고인이 누설한 것으로 기소된 고무상 비밀 문건은 이 부분 모두 47건입니다. 그런데 그중 33건은 수사기관의 압수 절차의 일부, 즉 위법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중 수사기관은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앞서 말한 33건의 공무상 비밀 문건을 압수했지만 검토한 결과 해당 문건들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33건의 문건은 적법한 압수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나아가서 이렇게 적법하지 않게 획득한 33건의 공무상 비밀 문건을 기초로 해서 수사기관이 수집한 2차적 증거 역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결국 이 부분 33건의 문건과 관련된 공무상 비밀 누설 공소사실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게 되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14건의 문건에 대해서만 공무상 비밀 누설 유죄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롯데그룹 관련 제3자 뇌물수수 부분입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최서원과 공모해서 피고인의 직무에 관해서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으로부터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신동빈으로 하여금 제3자인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공여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2016년 3월 14일 신동빈 회장과 단독 면담을 할 때 신동빈으로부터 롯데그룹과 관련된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고 신동빈에게 한양거점 체육시설 건립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사실도 없다 이렇게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자, 우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제3자, 즉 대통령 본인이 아니라 K스포츠재단의 금품을 공여하게 한 제3자 뇌물수수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제3자 뇌물수수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아야 성립할 수 있는 범죄로서 단순 뇌물수수와는 다릅니다. 대법원 판례는 여기서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것도 물론 가능하고 그렇지만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도 가능하다. 다만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 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 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해야 된다. 그래야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소사실과 같이 2016년 3월 14일 날 단독 면담 때 신동민 사이에 명시적인, 그러니까 말로 명시적인 청탁이 있었는지에 관해서 보면 위 단독 면담을 위한 대통령 말씀 자료에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영업 연장과 관련된 내용이 있긴 하지만 그 말씀 자료는 말씀 참고 자료에 불과해서 대통령인 피고인이 그 내용을 꼭 단독 면담 자리에서 언급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안종범 수첩의 그 단독 면담 당일인 2016년 3월 14일자 부분을 보더라도 롯데 또는 면세점에 관한 기재가 아무런 기재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6년 3월 14일 단독 면담 때 피고인과 신동민 사이에 명시적으로 청탁이 오갔다고 그렇게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보려면 그 롯데그룹에 어떤 중요한 현안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증거에 의하면 신동민은 2015년 8월 달에 호텔 롯데 상장을 발표했습니다. 호텔 롯데의 상장은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호텔 롯데의 일본 주주 지분율을 낮춤으로써 롯데그룹이 일본 기업이라는 인식을 덜어낸과 동시에 신동빈의 호텔 롯데 및 국내 롯데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동빈과 한국 롯데그룹에게는 호텔 롯데의 상장은 대단히 중요한 현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뜻밖에도 2015년 11월 달에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이 특허 심사에서 탈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텔 롯데에서 면세 사업부가 차지하는 비중, 그다음에 면세 사업부에서 월드 타워점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호텔 롯데의 성공적인 상장을 위해서는 월드 타워 면세점의 특허 재취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롯데그룹에서는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취득, 그 다음에 영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청와대, 국회, 관세청 관계자들을 접촉해서 월드타워 면세점과 관련된 롯데그룹의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을 전달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2016년 3월 11일 안종범 수석과 신동빈이 오찬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신동빈은 그 면세점 관련 얘기를 안종범에게 한 바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안종범은 신동빈으로부터 면세점 관련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보고했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누구의 말이 맞는지에 관해서 보면 안종범이 수사기관, 그 다음에 이 법정에서 당시 면세점 이야기 말고 그 이외에 신동빈과 나누었다고 진술한 이야기들이 객관적인 증거나 신동빈의 진술과도 맞아떨어집니다. 또한 롯데그룹 내부에서는 안종범 경제수석을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위한 집중 설득 대상자로 파악하고 있었고, 당시 면세점 특허 취득이 롯데그룹의 최대 현안이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롯데그룹의 회장인 신동빈이 경제수석을 만나서 면세점에 관한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일로 보이는 점, 그 다음에 안종범이 이에 관해서 거짓말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되는 점, 이런 재반 사정에 비춰보면 2016년 3월 11일 날 신동빈을 만나서 면세점과 관련된 애로사항 등의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안종범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안종범의 진술, 그 다음에 전화 통화 내역 그런 자료 등에 의하면 안종범은 신동빈과 오찬을 마친 다음에 피고인에게 전화로 신동빈을 만났는데 면세점 탈락으로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을 하더라, 이런 말을 대통령에게 전했고, 이에 피고인이 신동빈과의 단독 면담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해서 안종범이 정호성 비서관과 신동빈에게 전화로 연락해서 바로 3일 후인 3월 14일 날 대통령과 신동빈의 단독 면담 일정을 잡게 된 사실이 인정됩니다. 이와 같은 경위로 3월 14일 피고인과 신동빈 간의 단독 면담이 이루어졌는데, 이 자리에서 공소사실대로 피고인이 신동빈에게 K스포츠재단의 한양거점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을 요구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봅니다. 이에 관해서 피고인 그 다음에 신동빈 모두 단독 면담 자리에서 그런 지원 요구가 없었다고 그렇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종범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부터 수첩 등 관련 자료를 일체 제시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신동빈과 단독 면담을 할 때 5대 거점 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신동빈 회장과 단독 면담을 할 때 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사항을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일관되게 진술을 했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단독 면담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온 신동빈은 돌아온 직후 망 이인원 부회장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이 끝난 직후 롯데의 이석환 상무가 이인원으로부터 K스포츠재단에서 연락이 올 거다, 사업을 제안하려고 한다는데 잘 챙겨봐라, 그런 말과 함께 K스포츠재단의 사무총장 이름과 연락처를 건네받았습니다. 대통령이 피고인이 신동빈을 통해서 전해주지 않았다면 이인원이 K스포츠재단이 사업을 제안할 것이라는 사실, 그 다음에 K스포츠재단의 사무총장 이름,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재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3월 14일 독대 당시에 피고인이 신동빈에게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편 대통령이 피고인은 롯데그룹과 면세점 특허 문제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관해서 안종범 경제수석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보고도 받고 그에 관한 지시도 여러 차례 하는 등 면세점 특허 취득 문제가 롯데그룹의 핵심 현안이고, 그에 관해서 롯데그룹이 대통령이 자신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단독 면담 시 신동빈에게 라면에 버섯 넣은 것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신동빈의 경우에도 당시 여러 재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롯데 월드타워점 특허 재취득 여부를 확신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는 보이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금액이 7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었고, 그다음에 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을 한 기업은 롯데그룹이 유일한 점, 이런 재반 사정에 비춰오면 신동빈 역시 롯데그룹의 현안에 대한 피고인의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 그리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영향력이 롯데그룹에 유리한 방향으로 행사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주된 고려 요소로 삼아서 K스포츠 재단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피고인과 신동민 사이에는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롯데그룹에 대한 제3자 뇌물 수수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죄! 다음으로 SK그룹 관련 제3자 뇌물 요구 부분입니다. 이 부분 공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최성원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SK그룹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최태원 등으로 하여금 제3자인 WK의 4억 원, K스포츠 재단의 35억 원, 비렉스포츠의 50억 원 등 총 89억 원을 공여하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관해서 피고인은 최성원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고 SK그룹 회장 최태원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최태원에게 K스포츠 재단에 대한 자금 지원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공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먼저 피고인 안종범 그리고 최태원 등 SK 관계자들의 진술 안종범 수첩 바람 피웠다고 이혼했다면서요? 피고인이 2016년 2월 16일 최태원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K스포츠 재단 그리고 가이드러너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요구하고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2016년 2월 23일 안종범을 통해서 관련 문건을 SK그룹 측에 전달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최태원과 단독 면담을 할 당시 K스포츠 재단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가이드러너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을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피고인이 최태원과의 단독 면담 때 지원을 요구한 가이드러너 사업은 그 면담 즈음에 최소원이 K스포츠 재단 직원에게 지시해서 기획하고 추진을 지시한 그런 사업입니다. 또한 최태원과 피고인, 그 다음에 안종범 등의 진술과 SK그룹에서 단독 면담을 위해서 준비한 자료, 그 다음에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작성한 대통령 말씀 자료 등에 의하면 최태원이 단독 면담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동생의 가석방, 워커힐 면세점 특허 취득 문제, 그 다음에 CJ 헬로비전 M&A 등 SK그룹의 현안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이야기한 사실도 인정이 됩니다. 다만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그런 현안의 해결을 가이드러너 사업에 대한 지원과 연결시키는 대가 관계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독 면담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보고를 받거나 현안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워커힐 면세점 특허 문제, 그 다음에 CJ 헬로비전 M&A 문제와 관련하여 관련된 SK그룹의 현안에 대해서 피고인은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이 분명하고 단독 면담을 통해 SK그룹의 위 세 가지 현안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더구나 피고인이 최태원에게 K스포츠 재단과 가이드러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시기는 그 SK그룹의 그 세 가지 현안이 모두 해결되지도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이 SK그룹의 현안과 그에 관해 SK그룹이 대통령인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단독 면담을 하면서 피고인은 최태원에게 가이드러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그 지원 요구가 피고인의 직무 집행과 대가 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K스포츠 재단과의 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SK그룹 관계자들의 모습을 고려해 볼 때 SK그룹 역시 피고인이 SK그룹의 현황과 관련된 직무 집행의 대가로 위와 같은 지원을 요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단독 면담 후 피고인과 안종범을 통해 SK그룹에 전달된 가이드러너 연구 용역 제안서 등이 있는데 이 제안서 등은 모두 최소원의 지시에 따라서 K스포츠 재단 직원이 작성한 것이었던 점, SK그룹 관계자들을 만나 지원 협상을 한 K스포츠 재단 임직원들도 모두 최소원이 SK그룹과 이야기가 다 되어 있으니까 SK그룹 관계자들을 만나서 지원을 요청하면 돈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일치하여 진술한 점, 이런 재판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과 최소원의 공모 관계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결국 이 부분 공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사실 역시 모두 유죄로 인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삼성그룹 관련 뇌물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정유라 승마지원 관련 뇌물 수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영재센터, 그 다음에 미래 K스포츠 재단에 대한 제3자 뇌물 수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있는 정유라 승마지원 관련 뇌물 수수 부분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군 공산실의 의지는 피고인이 최서원과 공모해서 최서원이 전적으로 지배하는 독일 코스포츠 명의로 삼성그룹과 승마 지원에 관한 용역계약,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만 하겠습니다.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삼성그룹으로부터 213억 원을 받기로 그렇게 뇌물 수수를 약속하고 그 실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서 용역 대금으로 36억 3,400여만 원을 코스포츠 명의 계좌로 지급받고 그와 별도로 말 3마리, 살시도, 비타나, 라우칭입니다. 말 3마리와 그에 대한 보험료, 그 다음에 차량 4대 등 합계 41억 6,200여만 원을 지급받아서 총 합계 77억 9,700여만 원의 뇌물을 실제로 수수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제3자 뇌물수수가 아닌 단순 뇌물수수죄로 기소되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기 위해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은 필요가 없는 그런 죄입니다. 피고인과 최서원이 삼성그룹과 사이에 이 사건 용역 계약에 따라서 213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했다는 뇌물수수 약속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받은 금액을 제외하면 검찰에서 기소한 뇌물수수 약속 금액은 한 135억 원가량 됩니다. 판례에 의하면 뇌물수수 약속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서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최서원이 지배하는 코어스포츠와 삼성그룹 간에 체결된 이 사건 용역 계약서를 보면 삼성그룹이 지원할 총액이 213억 원으로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자체에도 위 213억 원은 구속력이 없는 예상 견적이고 삼성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계약서 자체에도 그렇게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삼성그룹과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담당했던 박원호라는 사람도 박원호가 최서원에게 보낸 계약서 초안에도 전체적인 대략적인 예산을 수립한 것이라는 그런 의견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 등을 보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최서원, 이재용 등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삼성전자가 코어스포츠에 213억 원을 지급했다. 이런 의사가 확정적으로 합치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 뇌물수수 약속의 공사실은 무죄로 판단하겠습니다. 다만 아래에서 달리 다른 부분 유죄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겠습니다.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용역 대금과 말 세 마리를 등을 그 뇌물로 수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봅니다. 먼저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최서원 사이의 공모 관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대통령인 피고인은 최서원과 오랜 기간 사적 친분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판사님이 고생이 많아요. 선거 과정에서도 최서원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서원은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피고인과 하루에도 몇 차례씩 자주 통화를 했습니다. 또한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서 최서원은 피고인에게 보고되는 인사안, 말씀자료, 연설문, 정책 관련 문건 등을 전달받아 검토하기도 했고 또 피고인의 국정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문체부 차관이었던 김종은 최서원으로부터 삼성의 승마 옆에를 맡겨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 후 대통령 비서실장이 김기춘에게도 역시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최서원의 측근인 박원호 역시 최서원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한화에서 삼성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한화도 관련이 있었어?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 대통령인 피고인은 2014년 9월 15일 이재용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이재용에게 삼성이 대한승마협회를 맡아달라, 올림픽에 대비해서 승마 선수들에게 좋은 말도 사주고 전지훈련도 도와달라 이렇게 요구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네, 치트만 오신 분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최서원이 피고인에게 요청해서 지금 삼성그룹의 이재용에게 대한승마협회 회장사의 인수 판결문이 있는데만 지금 출전 지원 등을 요구한 것으로 판결문만 지금 80분째여가지고 판결문만 지금 1시간이 넘어가지고 지금 김종은 2015년 1월 일어나자마자 방송켜가지고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제 반응을 보여드리고 잘하는 학생을 정책적으로 잘 키워야 한다 배고파서 말하는 것을 들었고 밥 먹으면서 보고 있어. 그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정유라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을 듣고 피고인이 최서원과 매우 가깝고 최서원의 딸인 정유라를 아낀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2015년 7월경 박원호에게 대한승마협회의 문제점 등이 무엇인지 물어봤고 이에 박원호는 삼성그룹이 승마협회를 맡은 이후 올림픽 지원 등은 물론이고 예산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 삼성에서 파견된 이모 씨, 권모 씨 등 그 임원들이 문제가 많으므로 그 임원들을 교체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최서원에게 말을 했습니다. 원래 전직 대통령의 그런데 유가족, 그 직후인 2015년 7월 25일 대통령인 피고인은 이재용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이재용에게
삼성 좋은 곳으로 갈 거면 생산을 나오시지 말길. 제대로 아 근데 그거예요. 지적하면서 승마협회 임원인 아까 얘기했던 이모 권모 씨의 그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이들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최소원으로부터 삼성이 옥중에서 벽으로 죽으면 이게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등을 듣고 이재용 일단은 뭐 구치소 이런 데도 다 병원은 있고요. 의사가 배치돼 있고 교체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그 판단이 됩니다. 아마 나이 들어서 병보석으로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용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지금 30년 때리면 기왕 승마협회를 맡으셨으니 잘 운영하시라. 지금 30년 때리면요. 이재용을 만기 추수로 나오면 지금 만 90대더라고요. 박근혜 씨가 그러나 이제 박근혜 씨가 1952년생 피고인으로부터 승마협회 운영을 잘 맡고 있다고 지적을 받았고. 징역 30년 때리면 막 96세 때 나와야 되는데 교체를 지시했다고 제가 보기에는 또한 삼성그룹의 최지성 건강 문제로 만기 출소가 아니고 병무석 될 것 같긴 해요. 그와 같은 내용을 전해 들었다고 일치해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최소한 10년은 살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틀 후에 회의를 열어서 피고인이 지시한 대로 대한승마협회 임원을 교체하기로 결정했고 또한 최소원과 이 사건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 근데 이 사람이 승마 지원에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섰던 박근혜 점 씨가 정치를 1990년대부터 했잖아요. 불러주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두었다는 안종범 수첩에도 승마협회 이모 권모 교체 정치 인생은 한 30년 좀 안 되네.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30년 전까지는 안 나올 수도 이재용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이재용에게 승마협회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질책을 그러니까 하고 협회 임원 교체도 전체적 유죄인데 인정할 수 지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죄 선고가 나온 게 있어요. 그 항목에 대해서 이재용은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등과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아, 치매 걸렸어. 그런 과정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것이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임을 파악하고 그중에 박상진 사장은 즉시 정유라의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던 박원호를 만나서 그러니까 실수 승마 그 얼마를 원래 받게 돼 있었는데 실제 수령한 거 그렇게 다 되지 않고요. 설립해서 개인 기업과 같이 운영하고 있던 독일 코어 스포츠와 사이에 이 사건 우리나라는 사형 미집행국이에요. 지금. 그에 따라서 용역 대금으로 삼성전자 그러니까 몇 년째 사형 집행하고 있어요. 자금으로 무려 36억 원이 넘는 돈을 코어 스포츠 명의 계좌로 송금을 해주었습니다.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기업 활동 전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하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피고인이 최소원과 공모해서 대기업 총수인 이재용에게 요구해서 은밀한 방법으로 최소원을 통해 승마 지원을 위한 사형을 선고한다고 해서 거액의 돈을 받았는데 이는 대통령인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 관계에 있는 뇌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최소원과 사형을 선고한다고 해서 삼성그룹으로부터 코어 스포츠 명의로 집행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계좌로 받은 용역 대금 36억 3,400여만 원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피고인과 최소원이 살시도, 비타나, 라오신 등 말 세 마리를 뇌물로 받았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검찰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부터 향후 구입할 말을 피고인과 공모한 최서원의 소유로 한다. 이런 내용의 의사에 합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용역계약서에 보면 용역계약에 따라 구매한 말과 차량들은 모두 삼성전자 단독 소유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일단 지금 박근혜 씨가 처음 구입한 살시도라는 말이 있는데 살시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안 했기 때문에 패스포트라는 것에도 삼성전자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삼성전자의 자산관리대장에도 살시도가 삼성전자의 유형 자산으로 계상된 점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부터 향후 구입할 말을 이명박 씨는 구속기소 예정이고 안희정 씨는 이제 판단됩니다. 뭐냐 다음으로 이 사건 용역 두 번이나 기각돼가지고 그냥 안희정 씨는 그냥 불구속으로 기소해서 법원에 막 올린대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뇌물로 제공되는 물건의 소유자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지 간에 그 물건을 받은 사람이 그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권한,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그 물건을 뇌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례는 판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 마리 중 살시도 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피고인의 측근이던 박원호는 삼성그룹이 살시도가 삼성의 소유임을 말 이름이 살시도래요. 위해서 최소원에게 마필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자 최소원이 화를 내면서 이재용이 대통령을 만났을 때 말을 사준다고 했지 언제 빌려준다고 했냐. 난 예전에 궁견 이름이 네이버였던 것도 본 적 있다. 삼성전자의 박상진 사장에게 독일로 당장 들어오라고 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요구를 받은 박상진은 박원호에게 내가 최서원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까진 말 몇 마리 사주면 된다. 이런 말을 했고 2015년 11월 15일에는 박원호에게 기본적으로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다는 것이다. 결정하시는 대로 지원해드리겠다는 것이 우리 입장. 이런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보면 최서원이 화를 내면서 박상진에게 독일로 올 것을 요구한 것은 말의 소유권이 대외적, 형식적으로는 삼성전자에 있지만 실질적 대내적으로는 최서원 자신에게 있다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던 최서원이 삼성전자 측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서, 그 다음에 패스포트의 기재를 넘어서 마필 위탁관리 계약서의 작성까지 요구하자 그러한 요구가 최서원의 인식과 달리 말의 소유권이 삼성전자에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박상진과 만나서 말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최서원 자신에게 있음을 확실히 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박상진 역시 최서원의 그와 같은 인식 그리고 자신을 독일로 오라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말의 소유권 귀속 문제에 대해서 결정할 권한이 있었던 박상진이 박원호에게 끝까지 말 몇 마리 사주면 된다고 말하고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다는 것, 결정하시는 대로 지원해드리겠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말의 소유권을 비롯한 최서원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최서원과 박상진 사이에는 그 2015년 11월 15일경 무렵 탈취도 그 다음에 앞으로 구입할 말들을 실질적으로 최서원의 소유로 한다는 데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점은 그 후에 벌어진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 더욱 뚜렷이 알 수 있습니다. 즉 삼성은 그 이후 추가 구입한 비타나 라우싱을 추가 구입했는데 그 비타나 라우싱 등의 말은 최초로 구입한 살시도와는 달리 말의 소유자를 표시하는 패스포트에 삼성이 소유주로 기재되지도 않았고 삼성 내부 기한문에도 소유주에 관한 기재가 삭제가 됐습니다. 또한 최서원이 설립한 코어스포츠의 직원들도 외부인들이 방문하는 것에 대비해서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비타나 말 빌려서 탄다. 다들 그리 알고 있어요. 그런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도 드러났습니다. 아이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2016년 9월 29일 최서원은 삼성 측과 살시도 비타나를 다른 말과 교환하는 문제를 의논했습니다. 근데 이를 전해들은 삼성의 박상진은 그 말 교체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서원은 그대로 다음날 안드레아스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헬그 스트란트와 사이에 살시도 비타나를 블라디미르 스타샤라는 말과 교환하는 스타샤. 내용의 교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삼성 측은 그 교환 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도 그 안드레아스에게 왜 삼성 소유 말인데 소유자도 아닌 최서원과 교환 계약을 했느냐 이렇게 항의하는 등 살시도나 비타나의 소유자라면 당연히 해야 할 조치나 항의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2015년 11월 15일경 즈음 이후에는 살시도는 물론이고 비타나와 라우신도 최서원이 실질적인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사 시 중 마을 보험료 등 부대 비용을 피고인과 최서원이 뇌물로 받았다는 부분 금액으로 하면 36억 5,900여만 원입니다. 이 부분 역시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76번째 판결문이고 있어요. 다음으로 피고인과 최서원이 선수단 차량 3대 그 다음에 말 운송 차량 한 대를 뇌물로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봅니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차량은 삼성의 단독 소유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삼성의 내부 기한문에도 차량의 소유자는 삼성으로 되어 있고 실제 삼성전자와 코스포츠는 그 차량 4대에 대해서 차량의 소유권이 삼성전자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서 독일에 있는 차량 등록소에 제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나중에 삼성이 지금 차량 3대에 대해서 판결을 읽는 과정은요. 각종 혐의에 대해서 재판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거에 대해서는 유죄다. 그 이거에 대해서는 무죄다 하고 나오는데 의견 받아서 뇌물을 수수했다고 인정하는 어떤 항목이 유죄인지 어떤 항목이 무죄인지를 지금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무죄로 판단하겠습니다. 다만 최서원이 삼성으로부터 그 차량 4대를 제공을 받아서 이를 무상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상 이익의 범위 내에서 뇌물수수를 유죄로 인정하고 따라서 무죄로 인정하는 부분은 따로 주문해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겠습니다. 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관련 뇌물수수 이게 왜냐하면 받고 다음으로는 영재사가 그 항목별로 약간 그 유죄하고 무죄하고 그
이 부분은 승마지원과의 뇌물수수 부분과는 달리 이렇게 제3자 뇌물수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면 결과적으로 일단은 유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추가로 필요합니다. 100% 유죄는 아니다. 부정한 청탁의 대상으로 다만 유죄 선고 이미 유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죄를 따로 선고하진 않겠다는 거예요. 이재용이 최소한의 개인 자금을 사용해서 삼성그룹 핵심 그러니까 계열사 부분 유죄지. 삼성전자와 삼성 100%는 사실 힘들어요. 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원래 탄핵 심판 때도 그랬잖아요. 탄핵 심판 때도 즉 이른바 승계 작업을 포괄적 현안으로 그 승계 작업을 포괄적 현안으로 주장하고 농단 이외에는 포괄적 현안인 그 승계 작업을 구성하는 파면 사유까지 올라가지 못했잖아요. 대신에 탄핵 심판은 8가지의 한 가지만 있고 적중이 돼도 그 외에도 파면이에요. 개별 현안으로 바이오 사업 현안 그다음에 메르스 관련 현안이 있다고 있기 때문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 8명이 현안에 관한 일치된 결정으로 판단을 해서 보겠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개별 현안 중에는 피고인과 그다음에 이재용이 단독 면담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 이미 해결된 현안이 설명 과정을 보면 일단은 유죄라는 것만 맞는데 지금 몇 년이 있는 점,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부분도 다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형량이 아직 선고가 안 됐어요. 검찰이 주장하는 개별 현안에 관해서 형량은 주문에서 선고돼요. 또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개별 현안별로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판결 이후에 자세히 기재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미 80분 넘었다. 포괄적 현안으로서 승계 작업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놓고 뭔 시간 관계상에 신문 보도나 언론 그다음에 그 경제 전문가들이 삼성그룹의 승계 작업에 대해서 이거 설명하는데 2시간 걸릴 수도 있대요. 그 언급하는 걸 자세히 선고 내용 설명하는 데만 2시간 걸려 자주 봅니다. 또 실제 일반인 입장에서는 삼성그룹의 승계 작업이 필요하고 당연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런 그 그러나 피고인의 형사 책임을 논하는 법정에서는 그 재판부의 형사 책임을 논하는 법정에서 재판부의 총 그 합의 내용을 중요한 일일이 다 구성하는 논리 정연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청탁의 대상이 되는 승계 작업은 재판부의 그 명확해야 되고 그다음에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런 기준을 놓고 볼 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검찰이 포괄적 현안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그 개별 현안들의 진행 자체가 이 부분 공사시과 같이 승계 작업을 위해서 이루어졌다거나 이재용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라는 목표를 위해서 검찰이 주장하는 순서대로 개별 현안들이 추진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나아가 설령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승계 작업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피고인이 그 개념과 내용을 뚜렷하고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에 관한 자신의 직무 집행이 삼성그룹에 대한 지원 요구와 대가 관계에 있다는 점을 지금 인식했다고 최순실 씨하고 이명박 씨가 판단됩니다. 저기 문정동의 서울 동부구치소에 있거든요. 검찰이 주장하는 개별 현안에 대해서 그 법도타운에 또는 명시적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데 지금 이제 그 안양의 서울구치소에 있는데 요소를 하는 포괄적 의왕의 서울구치소에 있는데 명시적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과 이재용 사이에 이재용은 서울구치소에서 있었음을 나왔죠. 전제로 하는 영재센터 및 집행유예라서 재단 지원 관련 제3자 뇌물수수에 공소하시는 모두 무죄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영재센터 그다음에 미륵 K스포츠 재단 그 지원 관련 직권남용 강요죄를 앞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해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판사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이미 어떤 상황에서 유죄를 선고한 이상 직권남용 강요 부분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겠습니다. 요지는 피고인이 유죄라는 거죠. 집중이던 노태강을 그의 의사에 반해서 사직하도록 해서 직권을 남용하고 강요했다는 이미 내용입니다. 이미 첫 번째 상황에서 유죄가 나와버렸기 때문에요. 피고인이 노태강을 산하기관으로 보임하라고 지시해서 사직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그래서 유죄다 무죄다 이렇게 선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기간 준비해왔던 프랑스 장식 미술전 무산에 대한 유죄로 책임으로 징계 사유가 있었던 인정된 노태강에게 징계를 하기에 그 앞서서 사직을 권유한 것뿐이다. 비교를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 강요가 되지 않는다. 형량이 이런 내용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교문수석이던 김상률은 그렇죠. 피고인이 노태강을 산하기관 임직원으로 내보내라고 형법에 대한 재정은 국회에서 하고 또한 당시 문체부 장관이던 정해진 형량을 선고하는 것은 노태강을 퇴직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했습니다. 나아가 프랑스 장식 미술전 무산에 관해서 입법은 국회가 노태강에게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책임이 있다고 그래서 사건 분립이라는 거예요.
나아가 설령 노태강에게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의사에 반해서 면직당하지 않도록 되게 법률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인 노태강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해서 한 40년 50년 때릴 수 있는 직권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한 것으로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국회에서 지정한 법에 판단됩니다. 의하면 나아가 노태강은 당시 노태부 인사 담당자로부터 사직서 제출 요구를 받으면서 그 요구가 장관 윗선의 지시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종전에도 노태강은 대통령인 피고인이 자신을 직접 나쁜 사람으로 지목하면서 인사조치를 지시해서 좌천되기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노태강은 이 법정에서 사직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 자신뿐만 아니라 동료 부하 직원들에게까지 피해가 갈 것이 걱정되어서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집행유예라는 제도가 있죠.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노태강에 대해서 사직을 요구한 것은 노태강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게 해서 사직을 강요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노태강 사직 요구 관련 이 부분 공사실은 직권남용뿐만 아니라 강요 부분도 모두 유죄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문체부 1급 공무원에 대한 사직 요구 관련 직권남용 강요 부분입니다. 직권남용 강요. 이 부분 공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최규학, 김용삼, 신용원 등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해서 사직하도록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고 강요를 했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세 사람의 사직서를 받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또한 1급 공무원의 경우 신분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1급 공무원에게 사직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직권남용이나 강요가 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세 사람의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했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당시 문체부 장관인 김종덕은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이 전화를 해와서 그 세 명의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했고 이에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전화해서 재고를 요청했지만 김기춘 역시 사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명확히 진술했습니다. 여기에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했던 여기서 그 이제 피고만 항소를 하게 되면요. 법정의 증인으로 나와서 자신은 대통령을 모시는 참모이기 때문에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있어 같은 형량까지 선고할 수 있어 장관한테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할 권한은 없다. 이렇게 진술한 바 있고 보통 김기춘 역시 관련 대법원 상고를 하게 되면요. 인사는 자신의 의사로 하는 것이 없고 대통령의 뜻이나 의향을 직간접적으로 그래요. 전하는 것이다. 가끔. 이렇게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문체부 1급 세 사람의 사표를 고등법원으로 내려보내서 다시 재판하게끔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사실 역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변호인의 주장대로 1급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신분 보장이 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1급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아무 때나 합당한 이유 없이 함부로 면직시킬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면직시키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보면 먼저 좌파 성향의 예술계, 단체, 개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배제해야 한다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서 청와대 내에서 TF가 구성돼서 진행되었고 그 논의 결과를 담은 문제단체 조치 내용 및 관리 방안이라는 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를 보면 그 조치가 필요한 사항, 그 조치가 필요한 부서로 문체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기재된 내용을 보면 문체부 공무원들이 문학의 좌파 인사들과 친분에 의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문제단체 지원을 관행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간부 공무원들의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 의지와 개혁 역량을 갖춘 장차관을 새로 임명한 후 주요 부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기재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가 비서실장과 피고인에게 보고된 후 실제로 약 두 달 만인 2014년 7월경 블랙리스트 집행에 소극적이라고 알려졌던 유진용 문체부 장관이 경질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면직된 최규학, 김용삼, 신용원 등 1급 공무원 3명은 모두 유진용 장관과 뜻을 같이 하는 공무원으로 알려져 있었고 역시 모두 블랙리스트 집행의 소극적인 공무원들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문체부 차관은 그 세 사람을 포함한 총 5명의 문체부 1급 공무원의 사직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블랙리스트 집행의 소극적이었던 그 세 사람에 대해서만 사직서가 수리된 사정도 있습니다. 또한 위 세 사람에게 그 즈음 특별한 업무상 과오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고 그 다음에 문체부에서 장관과 차관이 교체된 직후 실장급 공무원들을 한꺼번에 면직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인사 조치였습니다. 이런 재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위 세 사람에 대한 사직서 제출 요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주로 그들이 위법한 블랙리스트 실행에 소극적이라는 사정을 이유로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세 사람에 대해 사표를 받으라고 한 것은 직권을 위법하게 행사하여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나아가서 면직당한 위 세 사람은 사직서 제출 요구가 청와대의 요구임을 잘 알고 있었고 노태강 등이 대통령의 지시로 대기 발령 상태로 있다 좌천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경험도 있었습니다. 또한 세 사람 모두 사직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자신뿐만 아니라 문체부 전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런 재판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세 사람에 대해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또 다른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게 해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 문체부 1급 공무원에 대한 사직 요구 관련 직권남용 강요 부분 역시 모두 유죄로 인정하도록 판사님 하겠습니다. 지금 유죄. 다음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입니다. 판사님이 엄청 고생하고 있어요. 지금 김기춘 뭐냐 판결문만 지금 문체부 공무원과 공모해서 판결문만 80분째 읽고 있어. 대한 지원 배제와 선정 배제를 하는 과정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될 지금 80분째 안 쉬고 읽고 있는 거예요. 출판진흥원 등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위원회 등의 지원 심사, 선정 심사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도록 하여 직권을 남용하고 강요했다는 내용입니다. 김기춘은 여기서 지금 판사의 공 비서실장 그 주재, 판사가 수석비서관 회의 등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판에 동조하는 문화예술계 개인 단체 등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다른 부분에서 그 실태를 조사하고 유죄로 배제 등 인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시했습니다. 따로 무죄로 선고하지는 않겠습니다. TF를 구성해서 대책을 논의한 끝에 그러니까 무죄가 인정되는 부분은 있지만 반대하는 문화예술계 전체적으로는 유죄다. 정부 지금 계속 그런 전제로 그 얘기가 가고 있어요. 방안을 마련한 문제단체 조치 내용 및 관리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비서실장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 시기를 전후해서 청와대의 이런 기조 아래 다양한 지원 배제 명단 또는 지원 배제 지시가 지금 강아지가 심판 내용을 듣고 싶다는 다시 예술이 강아지 머리 스담스담해주고 있거든요. 등 문체부 산하 기관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일일이 그 어느 부분 그걸 설명해주기가 너무 어려운 게 다양한 지금 판결문만 80분 읽고 있어요. 작품에 대한 지원 배제 또는 선정 그리고 아직 안 끝났어. 이 부분 공동체에 대한 변호인의 가장 중요한 주장은 이와 같은 특정 문화예술 개인 단체에 대한 지원 배제와 관련해서 피고인은 어떤 보고도 받지 않았고 지시를 한 사실도 없다는 것입니다. 됐죠? 그러나 관련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증언,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발견된 수석비서관 회의 관련 자료 등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앞서 설명한 문제단체 조치 내역 관리 방안과 같은 좌편향 문화예술계 개인 단체에 대한 종합적인 배제 기준과 방안을 담은 주요 보고서뿐만 아니라 예술이 책임심의위원회에 대한 좌편향 인사선임 배제, 문제영화 상영 영화관에 대한 지원 배제, 부산 국제영화제에 대한 나온다. 지원 배제 내지 삭감 등 개별적인 지원 배제 관련 사항도 서면 보고나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등을 통해서 보고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그와 같은 보고를 받고도 이를 중단하라는 별도의 지시를 한 바는 전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피고인의 지위 등을 모두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개개의 구체적인 지원 배제 행위마다 이를 인식하고 그 실행 행위를 분담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범행 전체에 대해서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거 유죄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고되고 실행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의 대상에는 정부와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정부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지지하는 개인 단체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조치는 평등의 원칙 등 헌법상 원리에 반하고 아싸 헌법상 원리다 등에도 반하는 위헌 위법한 조치임이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헌법상 위헌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서실장 유죄예요. 등 청와대 참모진 등과 공모해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를 계획하고 실행한 가장 큰 법이죠. 대통령의 직권을 위법하게 사용해서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나가서 청와대와 문체부로부터 이런 지원 배제 지시를 받아 실행할 수밖에 없었던 예술이 등 산하기관 임직원의 경우 소속기관이 모두 문체부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거나 문체부로부터 받는 예산 지원으로 운영됐던 공공기관이었던 점, 문체부 공무원으로부터 배제 지시에 불응하면 사업 자체가 폐지될 수도 있다 이런 종류의 말을 듣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지연 배제 지시에 불응할 경우 자신 또는 소속 기관이 어떤 부당한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박근혜 씨는요 하달되는 지원 배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이행할 박근혜 씨는 작년 3월에 파면된 순간부터 박근혜 씨라고 불러도 문제가 없었어요. 피고인은 강요죄의 책임도 면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요. 박근혜 씨는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문제 없어요. 박근혜 씨라 불러도 직권 남용 강요 전직 대통령 예우가 아예 없잖아요. 산하기관 임직원이 아예 예우 자체를 못 봤잖아요.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일부 무죄로 판단을 하고 또한 예술이 책임심의위원 선정 부당 개입 부분 중 파면된 대통령은 예우가 없기 때문에 그 범행 시기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범행의 초기 단계여서 해당 예술이 담당자들이 문체부 공무원들의 요구에 겁을 먹어서 지원 배제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그 고려해서 이명박 씨도 구속 기소가 된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예우는 이제 없다고 봐야죠. 모두 유죄로 판단하는 바임으로 별도로 주문해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무죄 선고는 주문에 없다는 내용이에요. 본부장 임명 관련 직권남용 강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공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최소원 등과 공모해서 직권을 남용하여 하나금융그룹 회장 김정태에게 강요해서 이모 씨를 하나은행 본부장으로 임명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변호인은 최소원이 이모 씨가 외환관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서 피고인이 안정범에게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라 이렇게 말한 사실은 있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라 이모 씨에 대한 인사청탁을 피고인이 받거나 이모 씨를 하나은행 본부장에 임명될 수 있게 하라고 안정범에게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선 이모 씨는 최서원이 독일에 체류할 때 만난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으로서 최서원의 은행 거래, 자산 관리 등을 해주면서 최서원에게 도움을 준 인물이고 지금 판결 선고에 만 90분 걸기관에서 최서원의 한 처음에 한 3분 4분 정도는 진술한 바 있습니다. 뭐 양쪽에 뭐 이 없으십니까 그런 거 뭐 물어본 거 출석하게 뭐 이런 거 승진 발령 나도록 하라고 그런 거 한 몇 분 하고 그다음부터 주장을 했습니다만 안 쉬고 계속 읽고 있어. 안정범 수사기관과 관련 수사기관과 물도 안 마시고 있어요 지금 저 2015년 저 판사님 하승정, 물도 안 마시고 있어요. 피고인으로부터 이모 씨를 하나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 그래서 중간에 막 기침까지 하고 아주 고생이 많아요.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인 정찬우 역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안정범이 자신에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하면서 이모 씨를 본부장급 승진 이모 씨의 본부장급 승진 발령을 지시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공교롭게 오늘 브라질 대법원도 그 위에 같은 지시 사항 룰라 전 대통령 수감하기로 결정했죠.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안정범이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브라질에서도 공교롭게 오늘 그 소식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거짓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최서원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의 지시가 아니었다면 안정범이 직접 알지도 못하는 이모 씨를 본부장으로 발령 내라고 하나금융그룹 측에 무리하게 지시를 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안정범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안정범에게 이모 씨를 하나은행 본부장으로 발령내도록 지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안정범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통해서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에게 이모 씨의 본부장 발령을 요구하였는 바 금융기관의 회장인 김정태로서는 경제수석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김정태가 안정범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 편지에도 없던 본부장 자리를 새로 만들어가면서까지 이모 씨를 본부장으로 임명한 점 이런 재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안정범을 통해 김정태에게 이모 씨의 본부장 발령을 요구한 것은 그 맞다, 요구에 응하지 그 편지 때문에 않을 경우 얘기 나오는 유무형의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군대에서 일으키게 하는 등 군대장이 되면요 월급과는 그 별개로 군대장 활동비를 줘요.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하는 군대장 활동비를 따라서 이 부분 실제 군대 인원대로 주는 게 아니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제대로 다만 이 부분 공사실에는 강요 병력, 외에도 병력 편성에 편제 인원 수대로 앞서 여러 번 설명한 대로 아무리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이라도 사기업체에 사실상 군대장 활동비로 따지면 적자죠.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그 분 따라서 군대 회식한다고 김정태 군대들한테 픽스에서 막 과자 쏴주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가지는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사실 중 직권남용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해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무죄에 대한 판단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와, 수고했다. 앞으로는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에 대해서 수고했어요. 어떻게 형을 정했는지 양형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또 설명이야? 피고인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민 전체의 자유와 행복, 복리 증진을 위해서 행사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과 오랜 사적 그러니까 친분을 유지해온 최서원과 공모해서 그 기업들의 유죄 무죄 판별에 대한 건 끝났고 이제 형량에 대한 설명, 그 형량을 선고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에 대한 광고 발주, 금전 지원, 납품 계약, 에이전트 계약 체결 등을 요구하고 최서원의 지인들에 대한 채용 및 승진까지 요구해서 기업들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강요하였고 진짜 오늘 판사님 고생한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하고 존경하는 재판장님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서 법정에서 기업 경영의 자유를 그 심각하게 판사한테 재판장한테 또한 피고인의 부속 비서관 왜 존경하는 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야 되는지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대통령의 일정 외교 인사 네, 주문은 멀었어요. 관한 청와대 문건 등을 최소한으로 전달하기도 하였고 삼성그룹의 최선의 설명하고 마지막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아니야 제일 마지막은 아니에요. 커치 등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주문을 그때 그룹으로 하여금 주문은 거의 끝날 때 있고 K스포츠 재단에 이제 대한 주문이 끝난 다음에 지원을 하도록 요구하여 이 점에 대해서 참고해야 될 보충 설명이 뒤에 있어요. SK 그룹에 대해서는 89억 원의 뇌물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합당한 이유 없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 오늘은 진짜 너무 고생하신다. 직업 공무원 제도의 근간을 훼손했고 정치적 성향 이념이 다르다거나 원래 재판부가 제일 고생하는 거는 이 오늘처럼 선고하는 부분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일단은 문화예술계 개인 및 그 재판부에서 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등의 아마 오늘은 판사가 한 명이 아닐 거예요. 실행에 옮긴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문화예술계 전반에 대한 총재판 지원이 이루어져서 거야. 다수의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이 유형, 총재판 무형의 불이익을 장하였고 예술이 영진이 등 그 문화예술 관련 지원을 담당하는 부장판사잖아요. 청와대나 문체부로부터 내려온 지원 배제라는 위법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업적 그 양심에 반하는 업무를 고통스럽게 수행해야만 그 했습니다. 멋이냐.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이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국정질서는 그러니까 큰 혼란에 빠졌고 마지막 날 설명할 때는 이분 혼자서 다 하는 거 인한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는 바 이런 사태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타인에게 나누어진 피고인과 이를 이용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소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최소원에게 속았다거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 등이 행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그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한다.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았던 잘한다. 그 72억 원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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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은 확인되지 않는 점, 그다음에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은 70억 원은 이미 반환된 점, 그다음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입니다. 피고인에 대해서 인정된 범죄 사실 중에 특히 뇌물죄 부분은 법정형이 대단히 중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가중처벌 그 받거나 수수하거나 요구한 뇌물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5천만 원 이상이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오, 규정이 되어 있고 5천만 원 이상이면 1억 원 이상인 경우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와.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최서원과 공모해서 받거나 수수하거나 요구한 뇌물 금액의 총액은 230억 원이 넘습니다. 230억 원.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 그리고 법률에 규정된 법정 형 등을 모두 고려해서 다 환수해야죠.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피고인이 수수하거나 요구한 뇌물 금액을 고려한 벌금형도 함께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벌금도 같이 부과한대요. 와, 이제 다른 종이 갖고 온다. 그러면 이상으로 이유 설명을 마치고 판결 주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둥! 두둥!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합니다.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4년 및 180억 피고인은 노역장에 유치한다. 오, 3년 노역장이래. 중 별지 범죄연람표 4 순번 2 내지 34 기재 각 공무상 비밀 누설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오늘 선고한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오늘로부터 일주일 이내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은 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을 해야 되고 항소를 하게 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끝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 소리 먹고 팬티 질러! 소리 먹고 팬티 질러!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이 나왔고, 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3년 동안 그 구치소 노역장이 있어요. 근데 1심 확정이고요.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일주일 내로 항소심을 제청하라는 거예요. 그 노역장으로 하면요, 원래 그 구치소 교도소 이런 데에요, 그 작업 일을 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 그 산업계열 그 업체 중에서요, 그 이쪽에 그런 인력을 활용하는 산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영화 광복절 특사 보면요, 그 자동차 그 조립하는 거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제 뭐냐, 사회에 나가서 자립할 수 있게끔 직업 능력을 키워주는 차원에서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월급은 없지. 월급은 없고, 3년 동안 노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1심 확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월급 30만원 안 주죠. 왜냐면 그 벌금 180억원은 내야 되는데 그 180억 한 만큼 3년 동안 노역을 하는 거니까 벌금 안 내서 노역하는 거는 월급을 안 줘요. 벌금 다 까는 거지. 벌금으로 다 까야죠. 월급 안 줘요, 그런 건. 뭐냐, 네, 그 본인 명의의 재산 있잖아. 거기서 처분해야지. 근데 내가 보기엔 박근혜 씨도 안 내고 뻑일 것 같아. 자, 근데 이제 그 24년 중에 1년은 이미 살았잖아요. 1년은 이미 살았고, 그 1년 이미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징역 24년에 선고가 됐는데 이 선고 그 형량에 처음 구속 수감된 날부터 세는 거예요. 그래서 합해서 24년이고요. 그러니까 2017년 3월 말부터 살았으니까 만기 출소하려면 만기 출소하려면 2041년이에요. 만기 출소 날짜가 2041년 3월이에요. 2041년 3월이 만기 출소이고요. 2041년에 그 사람이 살아있을까? 근데 이제 그 요즘은 교도소에서 옥사하는 그런 사례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이제 법적 약간 그런 문제가 있어도 아마 한 80대 90대쯤 가면 아마 병보석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이의가 있으면 일주일 내로 항소를 하라고 하죠. 아, 그 모든 방에는 TV가 있어요. TV를 주는 이유는요, 세상 소식은 좀 알라고, 세상 소식은 좀 알고 살라고 뉴스 볼 시간은 주는 거를 보든지 아니면 좀 그 트렌드 같은 걸 볼 수 있게끔 약간 그런 그 교양 방송하는 시간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군대에서 그 일과 군대에서 일과 끝나면 TV 볼수 있잖아요. 원래 그게 특실이 아니고요. 원래 한그몇 명이서 그몇 명이서 같이 사는 방을 그냥 혼자 쓰는 것뿐이에요. 특실이 아니에요. 워낙에 이게 이제 갓그누 이제 누군가하고 같이 살면,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험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예 그뭐 화장실 가고, 응? 샤워하고 뭐 그러는 그 그런 거에서도 아예 다른 사람들하고 안 섞이게 하려고. 그래서 그 뭐냐, 혼자서 뭔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을 쓰게 하는 거지. 꼼짝 못하게 할까요? 응.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뉴스 반응을 좀 볼까요? 교도관들도 공무원이에요. 김세훈 판사,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다 일보라서. 일보라서요. 됐다. 자, 이제 뉴스 좀 확인을 해보고, 오늘 그 낮방송은 제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신 분들 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네. 더 늘어나려면요, 원고 측에서도 항소를 해야 돼요. 원고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죠. 2041년이에요. 2017년 3월부터 수감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24년으로 계산. 천공이 역사라서 뭐 이런 거그 기록 찾아보는 거 좋아해서 그래요. 그래서 자, 이제 형량이 늘어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게요. 전제 조건은요, 피고 쪽에서만 항소하면요, 2심 판사는 1심하고 같은 형량을 선고할 수는 있지만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원고 쪽도 항소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경우는 이번 1심에서는 18개 그 혐의 중에 16개가 유죄가 됐잖아요. 18개 중에 17개가 유죄가 될 수도 있고 18개가 유죄가 될 수도 있어요. 원고 쪽도 항소를 하게 되면. 그래서 피고만 항소하게 되면 초과는 안 되고 동형이나 감형은 돼요. 근데 원고 쪽이 항소를 하게 되면 더 무겁게 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최순실의 경우도 원고 쪽도 항소하고 피고 쪽도 항소했죠. 아마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는 둘다 항소장을 제출할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보기에는 둘다 항소장 제출할 것 같고요. 둘다 항소장 제출해서, 자, 한번 제가 뉴스 좀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뉴스. 전 대통령이었던 박근혜가, 이거는 제가 좀 약간 호칭을 좀 바꿨어요.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부의 부장판사 김세윤 판사는 3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의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그녀는 미르, K스포츠재단 모금 강요 등 18가지 혐의를 받고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중에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 등과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총 774억 원의 재단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의 정유라 씨 승마 지원과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하고 롯데 SK의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을 요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를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지시하고 이에 미온적이던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또 노태강 당시 문체부 국장에게 정씨와 관련해 대한승마협회를 조사하게 한 뒤 나쁜 사람을 찍어 사직을 강요하고 정권과 맞지 않는 컨텐츠를 제작한다는 이유로 이미경 CJ 부회장이 퇴진을 요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 밖에도 최씨의 추천으로 KB 하나은행의 이상화 전 독일 지점장을 본부장으로 임명하게 하고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전달토록 한 혐의 등도 있다. 자, 박근혜씨의 혐의에 대한 사진 파일이 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그 따로 박근혜 혐의 해서 제가 따로 화면에 올려드릴게요. 지금 올려드릴게요. 딱 그 박근혜 씨 혐의 이렇게 딱 나와 있죠. 이렇게 딱 떠 있고요. 검찰은 검찰에서 그 검찰이 원고예요. 지난 2월 27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유기징역의 최고형인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어요. 한 10% 정도밖에 지금 안 되는 거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직선제 도입 이래 최초로 과반수를 득표한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방기했다며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 가치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박 전 대통령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현재까지 반성을 한 적이 없고 검찰과 특검은 물론 사법부까지 비난하고 있다며 잘못을 통과하고 책임을 인정하길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사법 불신을 주장하고 여전히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면서 그녀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그녀는 발음 잘해야 돼요. 그녀는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사유서를 통해 건강 등의 사유로 나갈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게 그 뉴스 사진에서는요, 이 그 수갑 차고 다니는 게 그 모자이크 처리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저는 그거 모자이크 처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법에 따라 처벌받고 있는 건데 그걸 왜 모자이크 처리를 왜? 그리고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일단은 지금 이제 유죄가 선고가 됐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을 들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채팅방 난리 났어. 카톡 채팅방들이 얼마나 난리가 났냐면요. 대통령보다 삼성이 짱이라고? 근데 그러니까 이게 메인은 아니잖아요. 메인은 박근혜 씨잖아. 그러니까 그 기업의 CEO들도 그런 점 감안을 한 거죠. 강압이 있었을 것이다. 이재용 씨가 짱이라고? 이건희가 짱 아니고? 아파서 출근도 못하고 있는데 영향력이 아직도 있는, 아직도 회장직 유지하고 있잖아, 이건 씨. 그래서 참 오늘 이제 사실 그래요. 이게 완벽한 그 이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입장에서도요, 검찰청의 입장 쪽에서도 그렇게 완벽한 승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원고도 항소하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검찰 쪽도 항소를 할것 같아요. 좀 반응을 좀더 볼게요. 선고. 자, 반응들을 좀 볼게요, 제가. 박근혜 씨의 지지자들이 큰 좌절감과 분노를 드러냈대요.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집회를 했던 지지자들은 이 선고가 선고가 언도가 나오자마자 지금 격분하기 시작했고요. 검찰의 구형을 보고 뭐 짜임판이라는 거 알아서 뭐 놀랍지도 않는다. 이모 씨는 나도 결혼하지 않은 여자여서 대통령 심정이 더 공감이 간다고 했는데 그거는 뭔가 타당한 이유가 안 되는데? 그냥 지 기분인 거지? 그냥 그건 지 기분인 것 같고요. 태극기를 들고 있던 박모 씨는 예전에 전두환도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사면됐다. 대법원까지 가야 하는 일이라 계속 지지자 시위에 참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어. 뭐 박근혜 대통령 무죄다, 즉각 석방, 빨갱이 북한으로 가, 뭐 이런 거. 응? 대통령을 구출하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내놔, 뭐 이런 플래카드 현수막이 있었고요. 제50차 태극기 집회, 벌써 50차까지 갔어? 일반 시민들은 당연한 결과다. 근데 사실 그래, 박근혜 씨도 나보다도 능력 없는 여자잖아, 솔직히 얘기하면.
나이 60대 먹은 공주님이 참, 응? 자신이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억울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서 안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우리 잘못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히게끔 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을 찍진 않았지만. 그게 문제였죠. 오전 11시 30분부터 청사 정문 차량 출입문은 폐쇄가 됐고요. 13시부터는 정문 보행로도 통제하고 방청권 소지자 등의 신원 확인 되는 사람만 통과를 시켰고 그렇게 했었고요. 방청객이 퇴장한 소동이 있었대요. 소란 행위로 퇴정을 당했대요. 그 누가 퇴정 당했냐면요. 박근영 씨의 남편 신동욱 씨는 그 가족 입장에서는 재판을 보이콧한 만큼 안 오려고 했는데 공화당 총재 자격으로 왔다 했고요. 그 당청을 거부하고 그 사약을 내리는 것이냐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렇고 이모저모가 됐고 속보들 전체 전체 말고 정치 속보 청와대 입장 나왔어요. 여러분 청와대 입장이 나왔어요. 현재 그 청와대의 입장이 나왔고요. 아 이제 힘 빠졌어 벌써? 상황 끝났다는 거 알아서 그런가요? 자 24년에 180억 청와대는 오늘 그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서 논평이 나왔거든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느낌은 다들 달랐을 것이지만 오늘 모두의 가슴에는 메마르고 스산한 바람이 불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되며 오늘을 잊지 않겠다. 최순실이 20년 받았죠. 최순실한테 구형을 25년을 때렸는데 20년 받았고 박근혜 씨한테 징역 30년 구형을 때렸는데 법정에서 24년 때렸죠.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 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 했고요. 자, 박근혜 씨의 선고를 끝으로 국정농단 42명의 1심이 끝났어요. 42명의 1심이 끝났는데요. 이 42명의 형량을 모두 더하면요. 116년 6개월이 나와요. 116년 6개월이야.
그래서 현재 최순실은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에 관저를 방문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고 현재 구치소 독방에서 자서전을 쓰고 있다고. 이재용 씨는 집행유예로 석방. 일단은 지금 해외 출장을 갔고요. 신동빈 씨는 불구속 기소였다가 2년 6개월 때려받고 법정 구속됐고요. 근데 이제 옥중 경영 상태에서 현재는 월급을 안 받고 있대요. 전 이대 총장도 실형. 근데 정작 정유라는 재판에 안 넘겨졌어요. 그러니까 정유라가 갑자기, 정유라 씨는 자기가 계산을 한 거지. 자기는 피해 가려고. 갑자기 협조적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최순실 조카 장시호는 갑자기 특검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기 시작하면서 구속 연장은 안 됐어 풀려났었다가 1심에서 2년 6개월 선고받고 구속됐죠. 김기춘 씨는요 1심에서 3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4년 선고받아서 1년 늘었어요. 그리고 조윤선 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 받고 풀려났다가 2심에서 2년 선고받고 구속됐어요. 법정 구속.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어요. 그리고 우병우 1심에서 2년 6개월. 안종범 6년. 그리고 아직 그 비서관들은 아직 재판 중이에요. 지금 현재까지 나온 형량만 합해도 116년 6개월이고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조윤선 큐.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나왔네요. 더불어민주당 1심 선고에 대해서 촛불의 민심을 반영한 사표의 규정이며 자유한국당을 석고대죄해야 한다. 그렇죠. 박근혜 전 정권과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했다는 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 이제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도 유승민 대표가 대통령 후보 출마를 하면서 그런 얘기는 했었죠. 자기네도 막지 못했으니까 그런 점에서 반성을 했다고. 사실 바른미래당 사람들은 이제 자유한국당에 복당한 사람들 말고 바른미래당 사람들은요 이제 과거에 그거는 이제 털겠다는 사람들이지. 근데 자유한국당에서 그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질 않고 있죠. 자, 변호인 강철구 씨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네요. 판결이 끝난 뒤. 아, 사진만 나왔네. 지금 제가 계속 지금 뉴스를 제가 새로 고침을 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 새로 고침하면서 정의당 반응 볼게요. 정의당이 제일 강경하게 나가죠, 보통. 정의당 대변인 최석 씨. 브리핑을 통해서 박근혜는 대한민국 헌정과 민주주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은 역사의 대죄인이다. 선거 공판에서조차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자신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서조차 이를 인정하자며 정치적 희생양인 양 스스로를 포장하고 있다. 끝까지 무도하고 뻔뻔한 참으로 나쁜 사람이다. 오늘 선고에서는 대한민국의 제1권력이 삼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죽은 권력인 박전 대통령은 거리낌 없이 실형 선고를 내리지만 삼성이라는 이름이 연결된 모든 것에서는 대부분 무죄를 내리는 대한민국 사법부 나약하고도 비겁한 모습을 또다시 목도했다. 오늘의 판결이 시작으로 뭐 박근혜와 그 일당이 남긴 추악한 죄악의 잔재들은 어느 정도 제거되겠지만 대한민국의 근본적 개혁은 여전히 난망해 보인다. 삼성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과의 싸움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것이다. 정의당은 대한민국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제1선에서 맞서 싸울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나왔고요. 오늘 서울은 시구의원 및 지역위원장 간담회를 했네. 안철수 씨 서울시장 예비후보 나갔죠? 오! 국선 변호인! 국선 변호인이죠, 박근혜 씨는. 지금, 변호사 선임할 돈 이제 없어졌다, 그리고 변호사들 다, 교체했죠, 국선으로. 국선 변호인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안타깝다.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근데 되게 웃긴 거는요, 강철구 씨도요, 박근혜 씨를 한 번도 접견한 적이 없대요. 박근혜 씨의 변호인이면서도. 뭐, 박근혜 씨의 의사를 확인해서 뭐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뭐 차후에 얘기하겠다. 만난 적이 없으니 뭐 연락이 되겠나? 더불어민주당, 이게 나라다. 뭐 여당이니까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 더민주도 약간 그런 거야. 화살을 자유한국당으로 돌리고 있는데, 사실 더민주도 박근혜 씨의 대통령 당선 과정에서는 자기들도 못 막았으니까 그것도 자기네들이 그때 부족했던 점은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뭐 우리나라 정당들이 다 그렇지. 우리나라 정당들 다 그래요. 그래서 더민주 쪽에서는 정당한 판결이다. 그리고 정의당은 이걸로 모자란다. 자, 그러면 민주평화당 볼게요. 민주평화당의 반응. 민주주의가 너무 시끄러워서 싫어요. 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을 통해서 논평을 냈고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도 법 아래 있다는 우리 헌법의 정신을 재확인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민주 법치와 국민주권 확립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 촛불 국민혁명의 과제를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정치가 민의를 거스르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반성과 자정의 기회를 삼아야 한다. 민주평화당은 이렇게 논평을 했고요. 바른미래당도 한번 볼게요. 바른미래당 반응.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불행한 말년 참담하다 뭐 이런 거. 지금 약간 바른미래당은 약간 중립적인 자리에 있죠. 그러니까 원래 민주평화당하고 바른미래당 그두 정당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당하고 그 바른정당에서 서로 막좀막 섞이고 막 걸려지고 막 그런 건데, 원래 안철수 씨가 대통령 후보로 있을 때그
바른정당, 그 국민의당은 그때는 약간 중립형 민주진영이었죠. 바른미래당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속돼선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해준 판결이다. 수석대변인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야는 유죄 판결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 국민의 양극단을 나누고 갈등과 대립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분권형 권력구조 헌법 개정으로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고 온 국민이 통합해 무너진 정의를 바로세우고 개혁을 이뤄나가는 것이다. 그 지방 분권에 대한 컨텐츠는 제가 나중에 그 지방행정의 역사 컨텐츠 하면서 제가 따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그 반응 빼고는 다 봤고요. 지금 이런 뉴스도 있어요. 징역 24년 선고받은 만 66세 박근혜 출소 후 나이는? 만 90세네? 아, 만 89세네? 그러네요. 사실상의 종신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만 66세고요. 만 65세였던 지난해 3월 31일부로 구속됐기 때문에 작년부터 구속된 기간을 포함해서 2041년 3월까지 만 89세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돼요. 수감 생활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 현재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이 박근혜 씨의 재판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36억 5천만 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은 걸로 재판이 또 이루어지고 있어서 여기서도 형이 확정될 경우 지금 24년에서 플러스가 될 수도 있어요. 아직 몰라요. 그 잠깐만요. 그 하여간 턱없이 부족하고. 잠깐만, 저 자유한국당 반응 좀 하나 볼게요. 있나? 왜냐면 저는 지금 청와대 반응하고 그 다섯 당의 그 반응 다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자유한국당 반응이 어디 갔지? 자유한국당 반응 나왔네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 지금 채팅창에서 당정이 야당이나 여당이나 어떤 정책을 내면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그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걸 서로 토의해서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과거처럼 여당이나 야당이 수뇌부들 만나서 합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요, 국회의 흐름을 보면요, 이제 정책을 내놓는다? 여당 쪽에서 그 제안을 하면요, 야당 중에서도 지금 편이 갈리고 있어요. 야당 중에서도 지금 편이 갈리는 게, 야당이 지금 세 편이 갈려요. 일단은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은 대통령의 뜻에 그 나름 좀 맞춰보려는 야당이고,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은 대통령 측에 한번 우리가 맞춰볼게, 우리가 당 의견을 맞춰볼게요 하는 그런 형식의 야당이고, 바른미래당은 그 무작정 반대는 아닌데 이제 문제점 같은 걸 지적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른미래당 역할이고, 자유한국당이 대째라 무조건 반대하는 당. 지금 약간 그런 판도로 보이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 국회는. 그쵸, 결정이 되면 일단 따르긴 하는데, 그러니까 안 따른다고 탈당하고. 그래서 그 뭐냐,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의원이 자기는 탈당하면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일단은 의원직은 지키기 때문에 당적은 안 바꾸지만 뭐 바른미래당 지지했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에서도. 자, 자유한국당 의견 나왔어요? 오늘 재판부 판결 내용은 이미 예견됐다. 재판 과정을 스포츠 중계하듯 생중계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 오늘 이 순간을 가장 간담 서늘하게 봐야 할 사람은 현 대통령. 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청와대의 입장하고 다섯 정당의 입장까지는 제가 다 봤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새로 침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18가지의 혐의 중에 무죄 판단 나온 거 그 두 개는 그 어떤 건지 한번 그 볼게요. 자, 무죄였던 거 일단은 그 72억 9천만 원은 뇌물액으로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삼성과의 사이에 명시적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내용이 있어요.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 2800만원, 미르케이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 이거는 최순실 1심 선고하고 같은 취지 판단이기 때문에 이거는 유죄로 되기 힘들 것이다 라는 예상은 있었어요. 대통령제 7년이요? 그거 전두환 씨인데? 그리고요, 롯데그룹이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 낸 거에 대해서는 혐의 인정. 그리고 하여간 무죄 판단 두 개. 지금 어디 갔니? 하나 더 찾아볼 게 있거든요. 양형 이유 및 주문 전문이 정리가 돼서 나왔네요. 그 법원 마이크가 지금 제가 쓰는 마이크하고 약간 비슷한 건가 봐요. 이것도 사실 길어. 판결 주문만 낭독할게요.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한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합니다.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1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이상으로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의가 있는 분은 뭐 일주일 안에. 아, 근데요, 선거를요 몇 년에 한 번씩 그 길게 하면요 장기 집권의 그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임기를 정하는 이유는요, 하고 싶은 걸 해라, 대신 주어진 시간은 이만큼이다, 그 안에 해라, 이런 뜻이죠. 그렇고요.
국민들이 피곤하다고요? 일단은 항소하겠다는 결정은 아직 오늘 안 나왔어요. 추미애 대표가 김문수 전 경기지사, 김태우 전 경남지사, 이인재 전 의원한테 한 말. 박근혜 씨 옹호했던 과거를 사과하세요. 뭐 이런. 자, 그러는 동안 충청북도 의원이었던 박종규 씨가요, 자유한국당을 탈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더민주의 이시종 씨를 지지한다는 선언을 하고 탈당을 해버렸어. 그 와중에 갈아탄 사람 나왔어. 그 와중에 정당 갈아탄 사람 나왔고요. 그래서 일단은 항소에 대한 얘기는 좀 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당장은 얘기가 못 나올 것 같아요. 박근혜 씨가 이제 소식을 전해 들으면 그 이제 그걸로 박근혜 씨가 뭐 결정을 하겠죠. 거기까지 하고요. 자, 그러면 저는 그 오늘 여기서 낮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제가 이따 저녁에 오늘 야구경기 켤 수 있으면 야구경기 켜고요. 좀 그 야구경기 켤 상황이 안 될 경우 그냥 오늘 밤에 토크방송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오늘 이따가 이제 저녁에 저녁방송 밤방송 이럴 때 만나도록 할게요. 자, 안녕.